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중국 흑사회 하면 다들 동북 흑사회를 떠올리게 되죠. 저스, 리정광, 류용, 량쉬동 등 그냥 막강한 힘을 가졌던 흑사회 말입니다. 여기서 류용과 량쉬동은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스토리인데요. 얘네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조직이 힘이 막강했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쩐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쩐으로 치면 사천이 류한이 제1입니다. 류한은 외국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 800만 위엔, 즉 한화로 1억 3200만 자오를 썼고 그의 호텔에서는 룸서비스 팁으로 2만 불, 즉 한화로 2100만 원을 줬답니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매일 밤 한화로 280억을 잃고는 눈 한번 깜짝 안 하고 매일 와서 게임을 즐겼답니다. 류한은 70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가 소유한 광산이 5개 있대요. 퍼브스에서는 류한을 진흙 속에 숨겨진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했답니다. 사실 그의 재산은 7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류한은 어떻게 되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걸까요? 제가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냥 쭉 한번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류한은 다른 흑사회 큰 형님들처럼 그 태어난 가족은 아주 가난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7명의 가족이 10여 평 되는 집에서 그냥 서로 비비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류한은 어린 시절 코를 질질 흘리고 이 어른들 말을 곧장 잘 들었다고 합니다. 야, 류한아, 꼰두박질 좀 한번 해봐. 이러면 류한은 그냥 코를 질질 흘리며 꼰두박질을 했고 주위의 어른들은 그걸 보고 그냥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누가 이 코 흘리게 고분고분했던 류한이 사천성이란 이 8천만 되는 인구 대도시 흑사회의 큰형님이 되고 이 정치 쪽에도 바싹한 거물이 될 줄을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 이어 류한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83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머리가 매우 좋아서 공부에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성적은 항상 좋았다고 합니다. 류한은 키 183입니다. 중국 스촨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고 말랐으니 그의 키와 덩치는 그냥 두 말 필요 없이 농구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운동도 잘했고 학교 농구부의 센터를 항상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합이 진행되면 항상 밀려났답니다. 누구한테 밀렸을까요? 네, 바로 학교 교사들이 뭐 자녀들이나 사회 고층 간부의 자녀들한테 밀렸답니다. 중국은 모두 다 이 뒷문입니다. 뒤에서 관계로나 돈으로나 없으면 뭐든 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류한은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고 나중에 꼭 돈이나 사회 환경에서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농구부에서 밀려나자 그는 학교에서 주먹 좀 쓰는 애들과 친해졌는데 류한은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머리를 쓰고 다른 주먹들을 이용하여 싸우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덩치와 주먹으로는 학교 짱을 먹고도 남았는데 항상 자기는 주먹을 쓰지 않고 학교 짱을 먹었답니다. 왜냐면 그의 친형 류지에는 어릴 적부터 사회에 나와서 극사회 조직에서 이름을 좀 날렸고 그의 친동생 류웨이는 더 그냥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류웨이는 광한 지역이 중등학교 주먹 세계를 평정한 강바즈였다고 합니다. 중등학교 애들 무서운 거 아시죠? 그 바닥에서 한 개 학교도 아니고 한 개 시에서 그냥 활개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형과 동생이 있었으니 류한은 주먹을 써보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그냥 짱을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먹짱에 별 큰 관심이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즈라고 이 게임용 동전이 있었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아봤습니다. 우리 그때는 제일 사치이며 제일 그냥 짜릿한 게임이었거든요. 1위엔을 주면 이런 게임용 동전을 새겨줬는데 그것을 게임기 안에다 넣고 이 내기를 하는 거죠. 만약 딱 맞추면 이런 게임 동전이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운 좋으면 30개가 한 번에 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30개를 따서 사장님한테 주면 10위엔을 돌려주는 거죠. 뭐 생각 같아서는 유혹이 아주 크지만 사실 그냥 다 코 흘리게 애들이 돈을 얼려내는 겁니다.
그는 그 재미도 재미였지만 어떻게 그 게임 기계를 크게 잘 터지게 만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죠. 그러다 그의 눈에는 너무 낡아서 버리려고 빼놓은 게임기가 보였답니다. 그는 사장과 타협하여 그 게임기계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에서 밤을 새가며 맨날 혼자서 연구했답니다. 결국 어땠을까요? 그는 그 게임기의 규칙을 알아냈으며 이 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버그도 알아냈던 거죠. 이어 그는 오락실에 가서 10위안어치 게임 동전을 사고 그것으로 10여만 위엔이 게임 점수를 따게 됩니다. 그 게임 점수는 동전 개수로 빼낼 수 없을 정도였죠. 류하는 이어 사장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 사장은 그 점수를 보고 그냥 시겁하죠. 그 시기에 10여만 위엔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는 100위엔을 주며 그냥 쫓아보내죠. 너 잘 걸려들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형과 동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받은 그들은 애들을 수십 명을 모아서 게임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형 류제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망치로 게임기 한 대를 확 박살내고는 어이 아저씨 장사를 하려면 신용을 지켜야지 안 그래? 10여만 위엔이라던데 오케이 할인해서 10만 위엔만 줘. 아 만약에 안 주면 내 이 게임장을 몽땅 다 박살내겠다. 그 게임장 사장은 10여만 위엔을 못 내놓았고 류한 일당은 그 게임장을 아주 산산조각나게 박살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류한이 형 류젠이 총대를 메고 이 감옥에서 2년을 썼게 됩니다. 그리고 류한은 그 동네에서 묘소 류한 즉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 류한으로 불리웠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류한으로 하여금 큰 돈을 벌려면 정정당당한 방법보다는 이렇게 뒤통수를 쳐야 되고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류한도 그때 법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바주의 목재 채굴 공장에서 1년 동안 강제노동을 했답니다. 지금이 그 소년원 같은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은 춥고 힘든 강제노동이겠지만 류한은 또 거기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재 매매 전문 절차랑 어떻게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나 어떻게 뒤에서 뇌물을 먹이면 확실히 더 싸게 살 수 있냐를 다 그냥 배우는 거죠. 아마 보통 17세 소년이었다면 맨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것저것 불만만 그냥 눈에 가득 보였겠죠. 이 아바주 목재 채굴 공장에서의 경력은 그한테 나중에 첫 번째의 목돈을 모으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류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유기업의 안배를 받았는데 한참을 다니다가 성격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출근하는 것은 류한한테 어울리지 않았죠. 1988년 그는 국유기업에서 퇴사한 후 주동적으로 이 아바주에 가서 목재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때 그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장인어른은 그 지역이 공안국 부국장이었답니다. 그나마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 사위 보고 그냥 공무원 간부직을 안배해 줄 수 있으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그냥 딱 잡아댔습니다. 큰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는 짐을 꽁겨꽁겨 챙겨갖고 곧바로 아바주로 출발합니다. 이 아바주는 제가 그전에 얘기 드렸던 장족과 창족이 자치주입니다. 그 환경은 엄청 험악했죠. 그때 목재 장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왜서 굳이 이렇게 밑에까지 와서 올라가냐면요. 이 빨간 노선은 배로 갑니다. 운비가 싸죠. 그리고 파랑 노선은 기차로 갑니다. 네, 또 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이곳 아바주에서 사천성까지는 기차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트럭으로만 운반하면 그 수지가 맞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수상 운수와 기차로 운수는 나라에서 꽉 잡고 개인들은 못 건드렸습니다. 류한은 아바주로 기대만땅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그때의 아바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장조 시민들도 뒷돈을 너무 쳐먹어서 웬만큼 안 주면 그냥 쳐다도 안 봤죠. 네, 이미 이곳은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나무를 실어 나르면 이윤이 매우 적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그때 다른 장사꾼들은 모두 그냥 혀를 끌끌 차며 에이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 옛날에는 그렇게 달달했다던데 이젠 한물 갔어 하며 다들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류한이 눈에는 그것들은 그냥 다들 변명에 그치지 않았죠. 그는 장족 가정에 숙박하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 달 동안 꾸준히 조사한 끝에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아바주는 티벳이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생활용품이 엄청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항상 그 비싼 생활용품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이것도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해왔습니다. 뭐 한 트럭 생활용품을 사와서 이곳 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네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다시 돌아가서 파는 거였죠. 하지만 비싸게 팔고 또 비싸게 나무를 사들이니 그냥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이어 부침성이 좋았던 류한은 그 지역의 목재 채굴장이 책임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생활용품이지. 내가 그 생활용품을 계속해서 이 온전하게 공급하겠다. 우리 돈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물건으로 직접 바꾸자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희 장족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게 이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대신 나한테 주는 거는 이 나한테 파는 나무를 그 나무의 질량에 대해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러면 장족 주민들도 온전한 생활용품을 좀 더 합당하게 바꿀 수 있고 류한은 값비싼 나무들을 더 얻을 수 있어서 그 리운을 엄청나게 챙길 수 있었던 거죠. 물건으로 물건을 바꾸는 이런 형식은 고대 사회에나 존재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다 화폐로 대신되었죠. 하지만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장사꾼들은 문물 교환을 더 선호했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문물 교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저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저희 엄마와 누나도 옷을 두 보따리 그냥 꽁꽁 싸매 가고 그 북한에서 털개를 바꿔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달달한 게는 북한이 털개였던 것 같습니다. 류한은 다른 사람들이 다 늦었다고 실망할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어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쪽 장족 주민들한테는 류한 하나만 인정했고 할 수 없어 류한한테 달려가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류한은 이렇게 트럭 한 대로부터 시작하여 몇백 대의 트럭을 관리하는 큰 물류업체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백 대의 차량이 운반하는 생활용품과 나무들은 류한한테 거액의 수입을 가져다 줬답니다. 이어 그의 세력은 이곳 티벳의 목재 장사를 아주 그냥 독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티벳 지역은 이 목재 장사로 먹고 사니 류한은 그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천성 정부에서는 또 서북이 이 티벳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 류한은 사천성 정부로부터 영웅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부 고층 간부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가지게 되는 거죠. 류한은 이 시기에 2년도 안 돼서 300만 위엔이 거금을 벌어들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류한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울뚝 일어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제일 첫 목돈을 챙기고 류한이 사업은 그 어느 방향으로 또 이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젊은 영웅 대접을 받던 류한은 무엇 때문에 흑사회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회에서 류한은 자신이 그 독특한 안목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물류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류한은 별로 즐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고등학교 시절에 이 뒷배경 때문에 학교 농구부에서 밀려났던 자신이 꿈에 자주 나타나서였죠. 류한은 다른 흑사회들과 다를 바가 뭐냐면 돈은 뺏는 거가 아니고 사업해야 큰 돈을 버는 거고 돈만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럴싸한 신분까지 갖춰야 비로소 성공한 거다. 이런 사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트부터 다른 건달들과 완전 다른 거죠. 그는 자신도 기업을 하고 사장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개인 기업이란 게 없었습니다. 1991년 중국의 기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국유기업과 국유기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 민간이 기업을 하려면 무조건 국유기업에 부속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격조건을 아주 그냥 깐깐하게 보는 거죠. 류한이 민간기업을 하려 하자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들 그런 류한을 보고 비웃었답니다. 야 류한아, 너보다 실력이 10배나 더 강한 사람들도 지금 그거 다 하기 힘들거든? 넌 그냥 꿈도 꾸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하지만 이런 얘기는 역시 류한한테는 그냥 변명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보다 실력을 그냥 수십 배나 더 탄탄하게 심사관한테 보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 얼빠 자전거를 타고 시정부로 갑니다.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이 키 183에 젊고 잘생긴 청년을 보고는 아주 흡족해 합니다. 이제 회사로 심사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어이 젊은이, 차는 어디다 주차했나? 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심사관님, 잠시만요. 제가 택시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심사관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제껏 심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다들 그냥 좋은 자가용으로 모시러 왔지 이건 택시를 같이 탄다? 뭐 어찌됐든 젊고 레이바는 류한이니 한번 그냥 가는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택시에 오릅니다. 이 택시에서 류한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고는 그의 매너와 그 패기에 아주 흡족해 했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니 아주 초라하게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오, 자네 저기다 뭐 구멍가게나 하려고 그러나? 심사관님, 저희 업무가요. 그리 큰 사무실은 필요 없어서 말입니다. 먼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심사관은 저런 작은 오피스텔에 국유기업 부사를 허가해준다는 건 매우 말도 안 됐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올라가 봅니다. 오, 저건 전화기가 아닌가? 자네 저 귀한 전화기를 어떻게? 심사관은 사무실 안에 전화기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 띠띠 하는 소리가 나는지 가짜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곁에 펼쳐져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고는 더 그냥 혼비백산하며 놀라는 거죠. 아니 전화기는 그렇다 치고 이 전화번호부에 어떻게 자신이 번호를 등록했다고? 그건 한계 국유기업의 허가가 몇 개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 이어 류한은 공손하게 웃으며 벽에 걸려있는 상장들을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사실 저 티벳 지구에서 상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정부로부터 이 자그마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자네가 그 바로 티벳 경제를 책임진다는 그 청년이군. 오케이! 이번 건 내가 책임지고 한번 통과시켜 보겠네. 근데 1년에 2만 위엔씩 이 본사에 회비를 바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그거 괜찮겠나? 류한은 당연 괜찮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1년에 그냥 꼬박 출근해도 이 허가는 그냥 몇 번밖에 안 줘. 자네 오늘 그냥 땡 잡은 거야. 류한은 이렇게 그 어렵다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돈도 있고 신분도 있겠다. 이 조금 여유가 생긴 그는 주위를 좀 둘러봤는데 이때 친동생 류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는지 아세요? 길가에서 얼음 과자를 팔고 있었답니다. 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연합 강바지였던 그는 학교를 나오자 뭐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냥 학교 앞에서 얼음 과자나 팔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그 일진들은 졸업하면 보통 그냥 다들 그렇잖아요. 류한은 자가용을 운전해서 류웨이 앞으로 가서 세우고 내립니다. 류웨이는 친형을 보자 그냥 어린애 마냥 싱글벙글해 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얼음과자를 하나 따서 형 입에 쏙 하고 넣어줍니다. 류웨이야, 힘들면 형을 찾아와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아니 형, 형도 지금 발전하는 단계잖아요. 형도 힘들텐데 형한테 짐이 되긴 싫어요. 이건 이제 버리고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류웨이는 얼른 얼음과자 상자를 활짝 열어놓고, 어이 쪼꼬미들, 오늘 얼음과자 공짜다. 다들 와서 하나씩 먹어. 이어 학교 앞에 학생들은 그냥 우르르 모여서 그냥 히히닥닥 거리며 얼음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류웨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죠. 류한은 류웨이를 자가용에 태우고 그 지역이 제일 좋은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류어야, 형이 이젠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데 널 돕고 싶구나. 뭘 하고 싶은 게 있냐? 네, 형. 사실 나 파친코 게임장을 하면 아주 대박 날 것 같은데 자금이 없어서요. 그래? 그건 건다 조직이 뒤에서 받쳐줘야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얼마 안 남는다던데? 형, 제가 누굽니까? 왕년의 학교연합 강바즈 류어이 아닙니까?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왕년에 한 주먹 하는 애들이 그냥 우두두 몰려요, 형. 아, 맞다야. 그동안 까먹고 있었네. 야, 넌 그러고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쪽 사업을 하려고 태어났네. 알았어. 형이 자금 쪽으로 절대적으로 밀어주지. 그리고 그 영업 허가 같은 것도 아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넌 그냥 똘똘한 애들을 모아서 그냥 돈이나 한번 왕창 벌어봐. 류웨이는 류한과 성격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무침성도 없고 성격이 매우 더럽고 의리를 매우 중요시 했답니다. 이건 그냥 전형적인 흑사회 두목이 스타일이었죠. 류한은 자신이 인맥을 통하여 파친코 게임장 영업 허가를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류웨이는 파친코 게임장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의 가게는 류한이 그 든든한 자금 지원 덕분에 가게 위치는 그냥 제일 좋은 데다 맡게 되었답니다. 장식은 아주 화려하고 그냥 번뜩번뜩 빛이 나게 해놓았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른 파친코 게임장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파친코 게임장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열린 방면 이쪽은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러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잘 되기 시작하니 이 똥파리 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푸웨이라는 건달이 장악했었습니다. 이 자기 나와바리에서 이상한 조그만 건달들이 파친코 게임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장악하려고 갑니다. 마침 그 가게에는 류웨이와 그의 부하 5명이 있었죠. 어이, 누구 맘대로 여기다 가게를 차리니? 어? 이쪽 큰형님이 나한테 허락받았니? 알받았니? 전푸웨이는 몽둥이로 게임기계를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허락? 허락은 뭔 허락? 나 정부 허가를 다 받고 여기서 하는 중인데? 류웨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전푸웨이는 그냥 몽둥이로 류웨이를 내리깠답니다. 이어 그 두 무리는 그냥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 게임장도 그냥 잇따라 난장판이 되는 거죠. 수적으로 불리했던 류웨이 일당은 겁나게 당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둬라. 내일부터 우리 애들이 여기 매일 수금하러 올 거다. 매일 5,000위엔씩 못 내는 날에는 나머지 게임기계까지 그냥 몽땅 다 박살내겠다. 들었니? 전후에는 곁에 있던 류웨이 부하 다리에다가 비수를 한번 확 꽂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류웨이는 그날이 그 치욕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냅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쥔즈 보초 10년 부안이라고 군자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10년을 칼을 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5,000위엔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말 되는 일만 하면 그건 흑사회가 아니겠죠? 류웨는 맏형 류젠이 면목으로 하여 전푸웨와 겨우 화해하고 하루에 2,000위엔씩 보호비를 내도록 합의를 봅니다. 어차피 실력은 이제 안 되니 류웨이는 그냥 파친코 게임장을 잘 운영하며 이 조직원을 그냥 대량으로 끌어모으며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반기를 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류웨이가 지금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있는 동안 류한한테는 처음으로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 위기는 이러했습니다. 류한이 회사는 1991년에 어렵게 창립되었죠. 하지만 1992년이 되자 중국 사회는 그냥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민간 기업을 허락 안 해주던 이 국가제도가 180도로 그냥 확 바뀌었던 거죠. 아주 그냥 마구마구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니 개나 소나 다들 회사를 등록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니 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냥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업 간의 무역은 이렇게 성사됐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일부분만 지불하면 물건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 뒤에 나머지 전액을 물어주면 그냥 오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이용하여 많은 회사에서는 그냥 계약금을 보내주고 이 물건이 도착하면 그 물건을 그냥 확 다 처리해버리고는 돈을 챙겨갖고 튀는 겁니다. 나중에 그 회사는 그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빈 껍데기인 회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사 대표를 알아보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동네 바보라든가 아니면 길바닥에 거지들이 그 회사의 대표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이 그냥 당했죠. 또 더 독한 놈들이 있었답니다. 회사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그냥 가득 맡아 놓고는 갖고 그냥 튀는 거죠. 이 뭐든지 처음에 생길 때는 허점이 많아서 이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93년에 류한이 회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류한은 그때 호남이 한 회사로부터 60톤에 달하는 강철을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류한이 물류회사는 이젠 티벳이 뭐 생활용품만 책임진 거 아니고 강철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냥 모든 물품들을 책임졌거든요. 그 절차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계약금을 보내줬고 60톤 강철을 받았고 네 나머지 잔액도 다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이 그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차압당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한이 받은 그 강철도 차압당하고 그 60톤 되는 강철 위에는 그냥 빨간 닭지를 그냥 가득 붙여 넣은 거죠. 강철 60톤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돈도 돈이지만 티벳 지역에서 자꾸 보챕니다. 몇 번 보채도 물건이 안 오자 류한아 왜? 이젠 돈 좀 만지니까 어? 예전에 그 신용을 그냥 칼같이 지켰던 류한은 변했니? 어떻게 우리랑 이제 계속 같이 일하기 싫니? 일이 이 정도에까지 이르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거래처까지 잃게 되는 거죠. 류한은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한이 60톤 강철이 법원으로부터 차압당하자 류한은 그냥 빡칩니다. 그는 동생 류웨이를 부릅니다. 류웨이야 형 지금 너무 힘들다. 내 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되는 큰 위기에 빠졌어.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누굴 조치면 돼요? 어? 아 누굴 조치는 건 아니고 법원 놈들이 글쎄 내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큰 거래처를 잃게 생겼다야. 형님 까짓 거 그거 빨간 딱지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냥 확 다 뜯어버릴게요. 우리 눈앞에 불부터 먼저 끄고 봐야죠. 뭔 일이 생기면 제가 총대를 맬게요 형님. 류한은 동생 류웨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거죠. 1993년 2월 16일이 오후였습니다. 류웨이는 부하들을 동원하여 세대의 승용차와 이 트럭으로 법원으로 갑니다. 어이 니네들 차를 법원 대문 앞에 그냥 박아둬. 법원 차량들이 절대 못 나오게 말이야. 그리고 차키를 뽑고 어디 좀 피해 있어. 시간을 조금만 벌어주면 되니까. 이어 다른 차량과 트럭은 법원이 창고로 가서 보안한테 포호를 들이밉니다. 열어! 창고 문은 열려졌고 류웨이는 창고 안에 그냥 빨간 딱지들을 그냥 마구마구 뜯어댑니다. 그리고는 강철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다 실어 나가자 류웨이는 빨간 딱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고량주를 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하고 그 담배를 창고 보안이 보는 앞에서 그냥 담뱃불을 뿌려서 이 빨간 딱지들을 불에 확 태워버렸답니다. 류한은 나중에 물어봤었죠. 왜 굳이 불까지 확 달았냐고요. 형님 저 지금 필요한 건 명성입니다. 그 빨간 딱지에 불을 확 질러버린 건 아마도 한동안은 소문으로 전해질 겁니다. 류웨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때부터 꽝하니 흑사회 바닥에서는 이 류웨이라는 겁모르는 능마가 법원이 빨간 딱지를 떼고 또 거기에 불을 확 질러버렸다네? 라고 그냥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이어 얼마 안 지나 경찰에서는 평민 복장으로 하고 류한을 잡으러 갔답니다. 류한은 그때 회사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이 밖을 내다보니 얼굴 모른 남자 4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 그날 경찰 보고 입고 갔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평민 복장을 하고 갔으니 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발생한 겁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원수를 지기 마련이죠. 그는 어느 원수를 진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급히 이 동생 류웨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류웨이야 형을 살려줘. 뭔 얼굴도 모르는 네 명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성질이 불같았던 류웨이는 부하들을 호출할 틈도 없이 그냥 곁에 있던 한 명만 데리고 포를 챙기고 출발합니다. 류한이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류웨이는 하늘을 향해 포를 팡 하고 쏘고는 어이
안에 있는 네 마리 잔챙이들아, 잘 들어. 나 빅토리아 파친코 사장 류웨이다. 나와서 한판 붙자! 라고 합니다. 총소리를 듣자 경찰들은 깜짝 놀라서 권총을 빼들고 조심스럽게 이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류한은 이 밖에 네 명이 사라지자 그냥 조용하게 나와서는 혼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후난 공항국 제3경찰대대다. 류웨이는 들으라.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아니면 즉시 사살하겠다. 류웨이는 걔네가 경찰이란 소리를 듣자 그냥 깜짝 놀랐죠. 여기서 더 대치하면 이 일이 커짐을 알고 류웨이는 경찰들이 보는 방향으로 포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잡히는 거죠. 비록 이렇게 잡혔지만 소문은 완전 크게 납니다. 류웨이가 뭐 포를 들고 경찰들이랑 총싸움을 하다가 형을 살리고 자기가 잡혔다고요. 만약 진짜로 그랬더라면 나중에 올림픽 성화를 전달하던 류웨이는 없었겠죠. 저번에 빨간 딱지를 불에 태운 거랑 이번에 또 경찰들 앞에서 총질을 해댄 거로 하여 류웨이는 그 악명이 그냥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류한은 거금을 주어 류웨이를 경찰서에서 빼냈다고 합니다. 그때의 사회는 이렇게 부패했었죠. 그렇게 그 일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류한이 회사에서 그냥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가 그냥 몇백만 위엔이 부자로부터 이 몇십억 위엔으로 자산이 그냥 몇천배로 훌쩍 뛰어넘은 거는 그 시대의 국채 치호 시장이었습니다. 이 치호는 한국말로 선물인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선물은 아니고 미래에 생산된 물건에 대해 뭐 계약을 맺고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물시장에는 327 국채 선물 투기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이 327 국채 선물 투기 사건은 설명하려면 그냥 엄청 깁니다. 아마 한 3회를 갖고도 다 하기 힘든데 주식 투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미 우수한 기업인으로 인맥과 신분이 그냥 갖춰진 류한한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 투기 사건은 거물 4명을 배양하고는 사라집니다. 네, 이 4명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신용합작사의 웨이동, 상하이 최고부자 저우징, 사천이 최고부자 류한, 려닝성 최고부자 웬보징 등 4명입니다. 이 밑에 개미들 돈을 그냥 싹 다 쓸어버렸죠, 얘네가. 하지만 얘네 4명이 최후는 다 그냥 별로였습니다. 이 중국 신용합작사는 바로 이번 투기 사건을 조작한 배후입니다. 웨이동은 나중에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이 저우징은 감옥에서 16년을 썩었고 류한과 웬버징은 둘 다 나중에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저 327 국채 투기 사건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돈방석에 앉았죠. 하지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법적인 일에까지 손대니까 나중엔 다 잘못된 겁니다. 이어 정부에서는 국채 선물 시장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류한은 또 성도로 돌아와서 상품 선물 계약에 손을 댑니다. 이 선물 계약은 나중에 시장 가격이 변동에 대하여 도박을 거는 겁니다. 성도에는 이쪽 강업이 큰 손이 원래 3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 3명 다 성씨가 류가여서 이 성도 3류라면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만 류한이 나머지 2명을 제끼고 혼자서 독점을 한 거였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는데 하나 그냥 가능한 것은 아래에 나오는 인물과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네, 이 인물은 바로 려닝성 최고부자 웬보징이었습니다. 얘도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태어난 집안은 류한보다도 더 힘들었지만 이 자신이 두뇌와 탁월한 사업 수단으로 중국 주식시장 제1인자, 상업에서의 뛰어난 재능 제1인자, 그리고 북경이 리자청으로 불렸으며 자본시장이 마술사 등 그냥 엄청 많은 칭호를 받은 그냥 전설이었죠. 그가 발전한 내용을 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아마 류한보다도 더 많겠는데 그냥 생략하죠. 1996년 웬버징의 개인 자산은 이미 37억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발전 속도는 당시 외국 기자들도 그냥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자산은 류한보다도 그냥 엄청나게 더 많았었죠. 웬버징은 그냥 자기 지역에서나 있을 것이지 또 사천성까지 넘보면서 쳐들어왔답니다.
그때 사천성이 그 수수가 이 가격 파동이 크고 아직 큰 손들이 이 손대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왼보징은 류한이 그냥 안중에도 없었죠. 그럼 이때 류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류한은 삼류 중에서 다른 두 명을 보내고는 한참 적수가 없어 그냥 적적해하며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류한은 이 개미들을 잡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큰 손들만 잡는 데 이 재미를 느꼈는데 성도에는 이제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이난으로 원정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웬보징은 성도에 와서 자신이 막강한 자금으로 이 수수의 선물 가격을 1900원대로 높여놨습니다. 그때 시장 가격은 1300위원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밑에 개미들은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다. 모두 단결해서 저 웬보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모두의 마음을 그냥 합심할 수 있는 영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어 그 개미들은 하이난에 찾아가서 류한을 만납니다. 류한아, 우리 고향이 그 수수 선물 가격이 타지에서 온 웬보징이라는 놈한테 그냥 농락당하고 있어. 너가 와서 좀 이끌어줘. 우리도 다 너 따라 할게. 류한은 한참 동안 적수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 놈만 이거 지발로 쳐들어왔네? 그는 즉시 성도로 찾아가 임시연맹을 만들고 웬보징과 겨룹니다. 만약 류한이 혼자 웬보징과 겨뤘다면 그냥 게임이 안 됐을 텐데 그 많은 개미들이 힘이 그냥 그를 도와주자 이 수수 가격을 확 낮춰서 시장 가격과 그냥 평형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먼저 급했던 거는 웬보징이었습니다. 그는 류한 회사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을 넣습니다. 여보세요? 류한 씨죠? 나 웬보징인데 에이 왜 우리 같은 큰 손길이 이럽니까? 우리 그냥 합쳐서 개미들이 돈을 한번 쓸어 먹어버리죠. 이럽시다. 내가 따로 10만 위에는 이 인사비로 찔러 주겠으니까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이 밑에 개미들이나 쓸어버립시다. 류한은 어이 웬보징씨 나랑 친해요? 제 돈이 그리 많다며 한번 어떻게 계속 해봐. 어디 남이 구역에 와서 인사도 없이 나대다가 에? 이제 와서 전화질이야. 웬보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니네 피라미들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아나? 웬보징은 그냥 자금을 더 풀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 류한이 이 개미들 연합이 도무지 더 버티기 힘들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이러니 웬보징이 자금량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전쟁터가 만약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다면 꼼짝없이 당하겠지만 이건 사천성 이 자신이 나와바리가 아닙니까? 그는 개미들을 시켜 정부 앞에서 맨날 그냥 시위를 하게 합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웬보징을 응징하라 하고요. 그리고는 은행 관계자를 통해 웬보징이 지금 움직이는 자금량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나중에 법원에서 류한을 조사할 때 류한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헐 내가 그때 조사해 봤는데 웬보징이 뭐 37억 위에 자산가라며. 근데 그건 뭐야? 이 말에서 우린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이 통계하는 이 자산 수치는 실제 갖고 있는 자산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류한은 이어 다른 지역의 큰 손들을 불러 힘을 합했지만 그래도 웬보징한테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웬보징이 너무나도 강한 거였죠. 정부에 시위하러 나갔던 개미들은 이제 나가는 족족 다 경찰에 잡혔답니다. 웬보징이 경찰 쪽에다도 손을 다 쓴 거였죠. 이젠 어떡하지? 웬만한 사람은 이젠 투항을 할 만한데 류한은 다릅니다. 그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느라고 그냥 한 주 동안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흥, 전면적인 승부가 안 되면 뒤통수라도 쳐야지. 그는 자신이 모든 인맥과 이 거금을 동원하여 성도시에 있는 선물 거래 자격을 모두 그냥 사들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선물 거래를 하려면 그 자격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 자격 개수는 고정되어 있고 매개 자격은 구매 가능한 액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웬보징이 돈을 갖고 사람들을 찾아 자격을 구매해야 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주식으로 놓고 말하면 돈은 많은데 이 사들일 계좌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웬보징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4천만 위엔을 손해보고 그 바닥을 떴답니다. 류한과 개미들은 승리했죠. 다들 좋아서 막 기뻐할 때 이 류한은 개미들이 그 물량을 보니 꽤 되네 하고 그냥 싹 쓸어버렸답니다. 결국 승자는 류한뿐이었죠.
류한이 이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당시 사천성에서 세력이 제일 강했던 그 세 명이 류 가운데서도 류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원래는 제일 큰 손이었죠. 류이는 류한을 찾아와 야 우리 저 밑에 개미들을 한번 쓸어먹자 라고 제의했답니다. 류한은 앞에선 오케이 하고 이 고의로 뒤통수를 쳐 류이를 그냥 한 번에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류수라고 부르는 큰손이었는데 얘는 그전에도 류한과 몇 번 아주 기분 좋게 합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허점을 한 번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류한은 이쪽 선물 쪽에서 그냥 항상 떼돈을 벌었지만 그의 소문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소문만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웬버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 이 백전백승의 투자 경력에 에? 감히 너 따위 족보에도 없는 류한이 패배를 줘? 웬버징한테 4천만 위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처음으로 맛본 패배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류한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럼 이런 큰 손들은 어떤 암살을 시도하게 될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3회에서 천하무적 백전무패의 웬버징이 류한한테 당하자 그냥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웬버징은 왕싱이란 사람을 쓰기로 하는데 이 왕싱은 이 이야기 줄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제가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싱은 웬버징보다 8살이나 더 많았고 그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는 강도 살인사건을 수백 개나 그냥 해결해서 려양리 명탐정 코난으로 불리웠답니다. 그리고는 형사반장으로 승급하게 되는 거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경찰국 국장은 1985년에 왕싱을 북경경찰대학으로 보내 더더욱 심도 깊은 학습을 시켰답니다. 북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왕싱은 웬버징을 처음 만납니다. 그 당시 19세였던 웬버징의 눈에는 이 온몸에 그냥 경찰복을 쫙 차려입은 왕싱은 그냥 겁나게 멋있어 보였겠죠. 웬버징은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며 왕싱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왕싱은 그런 커플릭의 웬버징을 보고 그냥 싱거웠겠죠. 하지만 이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더니 왕싱은 깜짝 놀랐답니다. 얘 이거 보통이 아닌데 얘? 겁나게 똑똑함을 느끼고는 서로 사는 주소를 교환했답니다. 그때의 웬버징은 중국 정치 법률 대학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 그냥 직장 안배를 다 해줬으니 웬버징은 그 학교만 나오면 정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왕싱은 얘랑 친해놓으면 나중에 무조건 신세질 일이 있음을 느끼고는 북경에 있는 동안 그냥 항상 웬버징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잘해줬대요. 1987년에 왕싱은 졸업하고 려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둘이 연은 끊기지 않았죠. 그 둘은 서로 편지를 쓰며 서로 안부를 전하고 고민을 전했답니다. 아우야, 누가 너를 괴롭히면 얘기해. 형이 즉시 그냥 기차를 타고 가서 아작을 그냥 내놓을 테니. 그 둘은 끈끈한 그냥 연인 사이 같았대요. 왕싱이 기대는 정확했습니다. 웬버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식으로 돈 벌어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길에 그냥 꽃길이 쫙 펼치는 거죠. 하지만 려양에 있는 왕싱은 속이 싱숭생숭해 놨답니다. 동생은 저리 잘 나가는데 맨날 이 돈도 안 되는 경찰을 하니까 그 경찰 짓이 하기 싫은 거죠. 그는 과감하게 경찰서 반장직을 그냥 버리고는 사립탐정소를 만들었답니다. 왕년에 명탐정 코난으로 좀 날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잘되면 맨날 뭐 불륜에 외도하는 것만 들어오고 잘못되면 맨날 불법 수사라고 그냥 신고가 들어왔으니 말이죠. 이어 탐정소를 문 닫고 또 물류회사 쪽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왕싱은 담력도 크고 배짱도 좋았지만 이 상업 쪽의 머리는 잘 안 돌아갔답니다. 그는 너무도 답답해서 웬버징과 통화하였는데 형 그런 거 해봤자 뭐합니까? 큰 돈 안 돼요. 요즘은 다 그냥 주식에 투자하여 떼돈을 버는 겁니다. 하룻밤에 100만 잔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수두룩해요. 왕싱은 자신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느끼고는 웬버징을 찾아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웬버징은 2년 사이에 그냥 60여 개의 회사를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 모든 걸 그냥 웬버징 곁에서 따라다니며 이 두 눈으로 확인한 왕싱은 더더욱 웬버징을 숭배하며 따르게 된 거죠. 이어 1996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싱은 웬버징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형, 나 사업하다가 처음으로 당했어. 그것도 뒤통수를 맞아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족쳐야지. 누군데? 내 가서 그냥 먼지 펄펄하게 쥐어팼게. 아니야 아니야 형. 이건 쥐어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죽여줘야겠어. 왕싱은 너무도 갑작스런 부탁이니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 알아보지 뭐. 만약 이걸 거절하면 왠지 웬버징과의 연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이어 웬버징이 친형 웬버지는 16만 위엔의 현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왕싱을 줍니다. 왕싱은 돈을 받고는 킬러를 찾습니다. 그 당시 킬러들 가격표는 이랬답니다. 2만 위엔이면 다리 하나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5만 위엔이면 목숨 하나를 끊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밖에 킬러를 쓸 거면 내 주위에 사람들을 쓰고 내 주위에 사람들도 챙겨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덕분에 류하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양중쉐입니다. 왕싱이 경찰 반장을 할 때 몇 번 그냥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대요. 사실 이런 경찰들은 맨날 흑사회들과 접촉하다 보니 그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려양시 그 지역이 강바즈는 바로 양중쉐입니다. 양중쉐는 파친코 게임장이고 노래방이고 도박장이고 그냥 돈 되는 일은 다 해서 나중에 그가 잡혔을 때 그의 자산은 이미 1억 4천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10만 위엔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니 뭘 할 맛이 있겠나요? 숭류건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두 킬러들처럼 진짜로 돈이 급하고 이 하루살이 망명자들한테 일을 주면 완전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게 아니겠습니까? 양중쉐는 왕싱이 면목을 봐서 일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일 행동대장인 순리와 리하이양을 시켜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순리와 리하이양은 잘 나갔죠. 양중쉐의 그 많은 가게를 봐주니 얘네가 그 중에서 뜯어먹는 돈도 또 얼마나 달달했겠나요? 이런 애들을 보고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는 맨날 도망쳐 다니며 망명자가 되라? 누가 미쳤다고 하겠나요? 하지만 보스의 명령이니 받들어야겠죠. 그들은 자가용의 포와 권총을 챙기고는 출발합니다. 사천성 성도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류한이 얼굴을 모르죠. 그냥 차량 번호와 키 183의 얼굴 생김새를 그냥 대충 드러낸 봤습니다. 이어 2월 1일 밤 9시가 되고 서로 흩어져서 류한을 찾고 있던 중 그 중에 리하이양은 류한이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광한 시내의 서원대 호텔이 문 앞에서였답니다. 사진이 이 호텔인데 이 지역이 제일 좋은 호텔이었죠. 리하이양은 호텔이 2층에 이 베란다에서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이어 두 명이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은 키 180이 넘고 이 부티가 찰찰 넘치게 차려입은 남자. 이건 아무리 봐도 류한이었죠. 리하양은 권총을 빵 하고 쏩니다. 그 첫 번째 한 방은 소리만 났지 그 주위에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또 빵 하고 쏘았는데 그 탄약은 류한이 차량에 그냥 박혔답니다. 이어 류한은 머리를 숙이며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총을 쏜 리하양도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순리한테 류한을 보고 권총 두 방을 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야, 니 명중했는지 명중 못했는지 알 건 없고 이제 우리 여기 떠야 돼. 가서 형님한테 얘기하자. 그들은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썩 나중에 외국 기자가 류한의 인터뷰할 때 그때의 그 사격 사건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류한은 그랬답니다. 그 킬러는 나를 죽일 마음은 둘째치고 상하게 할 마음도 없었다. 그 사격거리는 몇 미터도 안 되는데 딱 그냥 나의 뒤통수에서 쐈는데 그걸 못 맞히나? 만약 그때에 순리가 있었다면 류한을 죽이진 않아도 어느 한쪽을 못쓰게는 만들었겠죠. 하지만 류한은 운 좋게도 리하이양한테 걸려든 거였습니다. 이 리하이양은 배짱도 없고 겁도 많았는데 이 류한을 보자 그의 패기와 이 위풍에 그냥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한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서 명중하지도 못하고 그냥 쏘는 척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웬보징이 귀에 들어갔고 그는 매우 빡칩니다. 그는 왕싱한테 전화하죠. 어이 왕싱씨,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16만 위엔이면 사람을 3명을 죽이고도 남겠는데 에? 류한이 아무일도 없다고? 뭔 일을 그따위로 처리해? 보셨나요? 빡치니까 그냥 형이고 뭐가 없습니다. 왕싱은 연신 사과하고 직접 가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양중쉐를 찾아가 또 푸는 거죠. 야, 뭔 제1행동대장들이 어? 사람을 죽이러 가랬더만 가서 폭죽놀이하고 왔냐? 팡팡 두 번 싸고 돌아오게? 양중쉐도 겁나 난처해합니다. 아,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둘이 직접 가서 해결합시다. 왕싱과 양중쉐는 연장들을 챙기고 사천성 성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도에서 한 달 동안 그냥 샅샅이 뒤졌지만 류한이 그림자도 못 봤다고 합니다. 류한도 바보가 아니죠.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누가 밖에서 싸돌아 다니겠습니까? 이어 계속 못 찾자 웬보징은 왕싱한테 전화해서 에 됐다 놔두라고 했답니다. 이때부터 왕싱은 웬보징한테 완전 아웃되죠. 하지만 그래도 전에 그 정을 봐서라도 자신이 회사의 그 중층 간부 정도 되는 일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 웬보징은 다시는 류한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은 누구 하나 다친 것도 없고 류한도 설마 웬보징이 지시라고 상상도 못할 테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날 만도 같았지만 썩 나중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 드리고요. 그럼 이때 류한은 뭐 했을까요? 그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냥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냥 큰 손들한테서 돈을 좀 챙긴 것 뿐인데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 킬러까지 부를 줄이야. 그는 전에 큰 손들을 많이 건드렸으니 누구 짓인지 진짜로 짐작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류웨를 보고 보디가드를 선택해 자기 신변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웬만한 모임에는 그냥 참가 안 하고 딱 참가해야 될 모임이 있으면 먼저 애들을 풀어 그곳을 완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완전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이 시기에 사천성 맹양이란 시에서는 이 류한한테 러브콜을 보냈답니다. 왜냐면 맹양이란 이 곳에서는 강둑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 자금이 딸렸다고 합니다. 사실 류한은 희망초등학교라는 걸 많이 지어줬는데 이것은 아바주 쪽의 재정이 부족하여 그냥 초등학교도 설립 못하는 곳이 많았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무료로 학교를 많이 설립해 준 거죠. 그니까 맹양에서도 우리도 강둑을 몇 개 지어달라는 거였죠. 뭐? 이것들이 나를 아주 뭐 혹으로 보나? 희망초등학교야 그 소식이 전국에 퍼져서 내 소문이 좋아지니 해준 거지. 니네 강둑을 내가 왜 지어주니? 하지만 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걸로 뭘 좀 챙길 여지도 보였답니다. 결국 협상 끝에 류한은 맹양이 강둑들을 지어줬고 대신 20여만 평에 달하는 땅을 허가받았답니다. 그 땅에 류한은 아파트 단지를 지었고 그 달달한 맛을 보게 됩니다. 아야, 이것도 생각보다 달달하다야. 이런 게 또 어디 더 없니? 류한은 또 건설 쪽에서 재미를 보고는 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류한 조직이 첫 번째 살인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4회에서 류한은 맹양시에서 강둑을 지어주고는 20만 평 되는 땅을 허가받아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달달한 맛을 봤죠. 사실 류한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 하나는 그냥 깐깐하게 끝내줍니다. 류한이 건축회사가 사천성에서 무료로 지어준 희망초등학교라고 있는데 2008년 사천에서 발생한 8급 대지진에도 그 떡 없었답니다. 곁에 다른 건물들은 다들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실실 무너지는데 이 학교만 그냥 꿋꿋이 버티고 있었답니다. 이 일로 류한이 건축회사는 더더욱 그냥 유명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나중의 일이고 1996년 말 류한은 또 한 개 지역을 맡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떤 땅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흡사 서울의 여의도 비슷하죠.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96년 중순부터 맹양시는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땅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개발상 보고 투자하라는 거였는데 1제곱킬로에 1.2억 위엔이었습니다. 류한과 다른 한 기업이 여기서 겨뤘는데 둘 다 1.28억 위엔을 내놓았답니다. 하지만 결국은 류한이 차지하게 됩니다. 매양시 정부는 류한이 자금이 더 탄탄하다고 봐서였죠. 지금 보면 또 와, 류한이 또 여기서 돈을 겁나게 쓸어 담았겠네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들 그냥 미지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이런 큰 지역은 모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 서만이 주민들을 안착비를 다 내놔야 되고 문제는 또 안착비를 내놔도 이사하겠는지 아니면 안 하고 또 버티겠는지 모르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냥 세금을 좀 줄여주고 비용을 좀 줄여줄 뿐이지 뭐 돈을 대주거나 이곳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완공시키지 못하면 그 모든 손실은 류한 혼자서 떠맡아야 됐죠. 어찌됐든 공사를 시작합니다. 류한은 이 사업을 순샤오동한테 맡깁니다. 이 순샤오동은 이 시기부터 류한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류한이 조직에서 항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순샤오동의 친형은 순화준이라고 있는데 류웨이 직속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해서 류웨이 제1행동대장 역할이었죠. 류한은 순샤오동과 순화준한테 일을 맡기고는 성도로 갑니다. 류한이 이 시기에 그 비즈니스가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철거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 섬의 전체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철거에 관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가 어떻게 멋있고 뭐 살기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어 제일 중요한 철거 보상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네, 철거 보상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요. 보상은 나이에 따라 3개의 단계로 드리겠습니다. 16세부터 35세까지 주민들은 한 사람당 매달마다 140위엔씩 드리고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매달 170위엔씩 주고 16세 이하의 주민들은 4,000위엔에서 6,000위엔까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와 얼굴에 명중했답니다. 그리고는 배추에 무에 돌멩이에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97년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했죠. 이어 한 청년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땅바닥에 확 내치고는 또 그 마이크를 향해 분노의 발기질을 해댑니다. 철거회의는 이렇게 주민들 원만만 쌓고는 끝납니다. 이것들이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예 우리를 호구로 보네? 형! 애들 불러! 순샤오동은 순화준을 보고 류의 쪽이 조직원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실 류한도 그쪽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류웨이를 시켜 전문 철거업을 도와줄 보안팀을 하나 만들어라고 했답니다. 말이 보안팀이지 안에는 그냥 다들 흑사회 건달들이었죠. 이어 며칠 뒤 수십 명의 조직원이 도착하였고 순화준이 이끌고 그 마을로 쳐들어갑니다. 이 마을에 거의 도착하자 망을 보던 마을 주민이 확성기로 전체 마을에 전합니다. 놈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연장 챙기고 우리 집을 지키자! 네, 그 전에 마을 주민들도 준비를 다 해놨죠. 놈들 조직원들이 마을 가까이 오자 돌멩이를 그냥 마구 뿌려댑니다. 이 조직원들도 채로 이런 일을 시작한 피레미들이니 누구 하나 안 나섭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그 돌멩이의 머리통을 맞기라도 하면 즉사 아니면 뭐 정신이 나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먼 데서 바라보다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류한은 전화해서 한 소리 합니다. 야, 니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어? 밥 먹고 하는 짓이 사람 패는 일밖에 없다는 놈들이 그깟 주민들도 못 다스려? 류한이 이 정도까지 말하자 순샤오동은 조직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큰형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얘들아, 이번에 큰형님이 크게 노하셨다. 니네 만약 이 일을 해결 못하면 니네 전체를 그냥 다른 조직원들 애들로 통째로 갈아치울 수도 있어. 알아서들 해. 이어 순화준은 애들을 이끌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멀리에서 대치하고는 도발을 시작합니다. 어이 주민들아, 우리 서로 힘 빼지 말고 불필요한 희생은 감면하자. 니네 그쪽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쪽에 아무나 한 명 지목해.
그리고 1대1로 한판 붙자. 지는 쪽이 이 바닥이 뜨는 걸로. 오케이? 저쪽 주민들은 서로 바라보며 눈치를 봅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섭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시옹웨라고 불렀는데 당시 2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선 좀 허약해 보이죠? 좋다. 내가 주민들을 대표하겠다. 어이, 거기 뺨빼대가리 나와봐. 한판 붙자. 시옹웨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당시엔 빙이었습니다. 야, 어이가 없네. 뭐? 뺨빼대가리 죽고 싶나? 하며 그냥 확 달려갔답니다. 네, 누가 보나 흑사회 쪽이 당시엔 빙이 더 흥상 굳게 생겼고 맨날 싸움박지나 하고 다니니까 더 세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옹웨는 무슨 무술 같은 걸 배웠는지 당시엔 빙을 그냥 아주 쉽게 제압하고는 그냥 깔고 들어앉아 주먹으로 마구 내리깠답니다. 야, 순화주인 조직은 겁나 쪽팔렸겠죠. 흑사회 건달의 평민한테 겁나게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어 사기가 떨어진 순화주인 일당은 퇴각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엔 빙은 같은 조직원들한테 맨날 놀림을 당하죠. 야, 니는 뭐 흑사회 건달이 칠칠 맞게요? 보통 주민한테 1대1로 얻어 터지냐? 맨날 밥만 축낼 줄 알지. 에이. 당시엔빙은 몇 달 동안 참고 지내다가 끝내는 폭발합니다. 98년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당시엔빙은 칼을 품고 숭웨이를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엔빙은 뭐 복면도 안하고 비수를 들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쳐들어갑니다.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던 슝웨이는 당시엔빙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칼에 맞았습니다. 당시엔빙은 흉부에 칼을 두 번 찌르니까 슝웨이는 그냥 뒤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주위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 말리기는커녕 찍소리도 못 내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 비수는 슝웨이 심장을 찔렀고 당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당시엔빙은 비수를 들고 거들먹거리며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순샤오동이 귀에 들어갔고 그는 또 류한한테 보고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누군데? 당장 끌고 와! 이때 이 당시엔빙은 회사에 있었답니다. 그는 욱해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에고, 여번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 그때 내가 왜 굳이 죽였지? 그냥 다리에다 한번 찔러놔도 됐을 텐데 하며 후회를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같은 동료가 류 회장님이 너를 부른다고 전합니다. 류한과 당시엔빙은 계급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였기에 얼굴 본 적도 없었죠. 아이고, 이거 경찰한테 총 맞기 전에 큰형님한테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엔빙은 류한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 류한을 보자마자 그냥 다리가 풀릴 뻔했답니다. 하지만 류한은 당시엔빙을 보고는 그냥 하하하 하며 큰 소리로 웃으며 좋아했답니다. 야, 니 그 주민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렸다는 아야? 야, 잘했다 야. 내 조직에도 시원시원하게 남자답게 칼질하는 놈만 있구나. 니 이제부터 내 행동대장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 사람 죽인 거 나한테 맡겨. 큰형님이는 이럴 때 힘쓰라고 있는 게 아니겠냐. 알았니? 아무 걱정 말고 순샤오동을 따라 며칠만 그냥 숨어있어. 류한은 이어 곁에 서랍에서 그냥 10만 위엔이 돈 묶음을 꺼내 당시엔빙을 줍니다. 당시엔빙은 돈을 받고는 멍해 서있습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역시 류한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이 일로 하여 자기 조직원들이 사기를 그냥 확 북돋아 준 거였습니다. 이 일이 생기면 이 죽일 때까지 쳐라. 그리고 또 일이 생기면 이 큰형님이 뒤를 봐주고 있고 상금도 주고 승급도 시켜준다. 이런 걸 보여주니 밑에 부하들은 이젠 그냥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류한은 정말로 그 일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 지나고 당시엔빙은 또다시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곳 건설 현장이 책임자로 승급되고 연봉은 30만 위엔으로 그냥 껑충 뛰어올랐죠. 살인자인 당시엔빙이 건설 현장에서 거들먹거리니 나머지 주민들도 이제는 더는 방법이 없어서 이 겁먹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한창 승전보가 울릴 때 머나먼 류의 파칭고장에서 또 한 차례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오해에서 류의 쪽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기 쩌우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류한 밑에 행동대장이었대요. 한 번은 류한이 일을 맡겼는데 얘가 그냥 대충 때려서 상대방은 어디 하나 부러진 데도 없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도 안 했답니다. 쩌우정 금마 그거 안 되겠는데? 아니 사람을 패랬더만 어? 뭔 손반망이로 다독여졌나? 쟤 이제 빼! 쩌우정은 류한 조직에서 제명당하고 이 열받았는지 류웨이 나이트 부근에 새로 하나 나이트를 장식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류웨이는 전화합니다. 쩌우정이니? 야, 니 죽을라고 환장했니? 감히 내 부근에 나이트를 할라고? 왜? 니 부근에서 나이트하면 안 되니? 니 이전에부터 항상 내 위쪽인가 하더만 웃기고 자빠졌다야. 니랑 나랑 다 똑같은 행동대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니네 조직에서 나온 이상 뭐 아직도 니네 눈치를 봐야 되니? 쩌우정아, 잘 들어둬라. 니 그 나이트를 오픈하는 날이면 너의 죽는 날이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쩌우정은 천프웨이 조직의 상납금을 바치고 보호를 받기로 했답니다. 천프웨이 기억하시나요? 그때 류웨이가 처음으로 파친코를 했을 때 이 쳐들어가서 류웨이를 그냥 겁나게 때려놨잖아요. 지금은 류한이 힘이 커져서 이 천프웨이랑 흑사회 쪽은 힘이 비슷비슷했지만 이 류한이 전개 쪽에서 잘 나가니 이젠 못 건드렸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제일 싫어했죠. 그런 천프웨이 밑에 들어가자 류웨이는 완전 빡칩니다. 그는 수하의 정젠쥔이라는 행동대장을 보고 쩌우정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정젠쥔은 쩌우정이 장식 중인 가게로 가보니 없었답니다. 야, 쩌우정 어디 갔니? 사장님 손님들 와서 곁에 양꼬치 집에 있을 겁니다. 이어 정젠쥔은 두 명의 부하와 함께 포를 척 쥐고 쳐들어갔답니다. 쩌우정을 보자마자 그냥 다섯 방을 팡팡팡 하고 쐈는데 모두 그냥 머리에 맞았다고 합니다. 이 곁에서 함께 양꼬치를 먹던 아가씨는 너무도 놀라 기절했었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큰 살인사건도 조용하게 묻혔답니다. 여기에서 우린 류한이 그 뒷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시죠? 류한은 쩌우정이 장식하던 가게를 인수하고 그 가족에게 100만 위엔을 주어 입막음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어느덧 매양의 그 섬 공사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바로 사진 속의 이 아파트 단지인데 그 당시엔 그냥 확실하게 웅장하고 깔끔하게 건설했죠. 그 집값은 마구 그냥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서울이 강남처럼 이 8천만 되는 인구의 대도시 사천성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핫한 지역으로 되었답니다. 그 건축 전략과 미적으로도 건축업계에 인정받아서 한룽그룹을 세우게 됐답니다. 이 한룽그룹에는 건설업계와 물류업계 그리고 류웨이 쪽의 유흥업계까지 모두 그냥 사천성에서 탑으로 달리고 있었죠. 97년에는 또 한 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로 매양시 공항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공항을 건설하는데 비용은 10억 위엔이었는데 이 위쪽에서 들어온 건 그냥 8.9억 위엔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 류한이 먼저 떠안아야죠. 사실 이번 투자는 류한이 투자 역사에서 제일 빚을 못 번 한 차례 투자였습니다. 2007년까지 원금 중이 800만 위엔이나 못 받았대요. 97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류한은 이혼을 하고 양쉐라는 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뒷배경은 매우 신비스러웠답니다. 기록부에도 그냥 신비한 여자로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 개인적인 추측은 안 하겠습니다. 1996년에 웬 보징은 이미 중소기업 60개를 다 먹어치웠는데 류한은 98년이 되어서야 다른 기업들한테 주위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많은 중국 국유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 적응 못하고 다들 그냥 실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돈도 있고 백도 있는 류한한테는 그냥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죠. 그가 제일 처음 먹은 회사는 성도 가스회사였습니다. 매우 싸게 말입니다. 그냥 땡 잡은 거죠. 이어 또 중국 매양시 술공장을 헐값에 사들였답니다.
이것도 규모가 엄청 큰 국유기업이었는데 류한이 또 뒤에서 돈을 풀어서 이 간부들을 먹이고는 완전 헐값에 인수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류한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많고 백도 좋은 사람들 늘렸어요. 그들도 다 류한과 경쟁합니다. 그럼 그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는 우편을 보냈답니다. 봉투 안에는 딱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이러면 말 안 해도 알죠? 뭔 뜻인지. 그럼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 돈 안 돼서 문 닫는 회사와 이 공장들을 사들여서 어디다 쓰냐고요. 공장들은 쓰레기여도 그 땅은 금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런 경제를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였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을 주식회사로 탈바꿈하여 주가를 올리고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회는 변해갑니다. 류한은 그 천하가 뒤바뀌는 좋은 시대에 만나서 이 좋은 조건까지 갖춰졌으니 그냥 초대박을 치는 겁니다. 국유기업들은 뿔뿔이 다 문 닫고 그 몇백만 되는 직장인들은 다들 이제 류한 같은 개인 회사에 그냥 흡수돼서 초대형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류한이 한룡그룹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류한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네, 뭔 일이냐면 류한이 전에 회사를 인수할 때 이 탄약을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하루는 류한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답니다. 네, 그리고 비서들이 그 우편물을 확인하고는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갔답니다. 글쎄 그 안에 폭탄이 있었대요. 마침 회장실에 있었던 류한도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가봤는데 우편물의 폭탄을 발견하고는 그냥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은 터지진 않았고 이 자세히 보니 시한 폭탄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시동을 안 켠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짜 진하게 위협을 준 거였죠. 류한은 순샤오동과 류웨이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우편문을 보낸 능마가 누군지 알아봐!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샤오동이 전화옵니다. 형님, 더조 강바즈 아이와즈의 제1행동대장 왕용청이라고 있는데 이 능마가 술자리에서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한룡그룹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요. 뭐? 걔 아까 누군데? 아이와즈는 곁에 도시 우리 더저우의 강바즈인데 얘가 요즘 밀어주고 있는 행동대장이 바로 왕용청입니다. 아이와즈는 무식한 흑사회 오야봉이지만 이 왕용청은 머리도 좋고 솜씨도 좋아서 요즘 뜨고 있는 신인입니다. 저번에 얘가 눈독 들이던 회사가 우리한테 먹혀갖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 이제 별게 다 어이없게 나대네. 잠깐, 그럼 얘네 이거 우리 나와바리 침범한 거 아냐? 요번 건 깔끔하게 해치워 아니면 똥파리 떼들이 가득 모여들 거다. 명령을 받은 순샤오동은 친형 순화준한테 얘기합니다. 순화준은 다른 한 행동대장인 묘준과 함께 밑에 애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기 묘준이랑 행동대장도 욕심이 엄청 큰 놈인데 술자리에서 맨날 이랬답니다. 야 순화준아, 다음에 공을 세울 기회 생기면 좀 불러달라야. 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게 있었어. 야 이거 이래다 큰 형님이 날 다 까먹겠다 야. 하며 얘기했대요. 그 두 조직에서는 애들을 풀어 왕용청을 찾았는데 2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묘쥐는 왕용청이 지금 카이쉔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이 술집이었습니다. 순화준과 묘쥐는 포를 들고 1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거리에서 활개치며 걸어갑니다. 이것들은 이제 길에서 시칼이나 포를 그냥 당당하게 대놓고 다녔답니다. 어차피 류한이 뒤를 봐주니까 그러죠. 그들은 들어가서 이 앉아서 술 마시는 남자들을 머리채를 하나하나 휘어잡고 확인했답니다. 야 보자, 왕용청이니? 어 아니네. 알았다 계속 먹어라. 아니 술상에서 술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막 휘두고 나오면 누가 참겠나요? 이 곁에 여자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참아야죠. 왜냐면 뒤에 10여 명이 포와 시카를 들고 있는데 참아야죠. 근데 이때 한 술에 겁나게 취한 남자는 맥주병을 들어 확 뿌렸답니다. 하지만 명중은 못했고 묘쥐는 머리를 스치며 날아갔답니다. 이어 묘쥐는 포의 뒤꿈치로 그 남자의 면상을 날렸는데 이빨이 그냥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부하들이 또 우르르 하고 몰려가서 그냥 막 밟아 놓는 거죠.
하지만 이때 야야 조용해라. 형님들이 술 마신데 어디 겁 없이. 니네 누긴지 아니? 내 더조 왕용청이다. 오, 더조 왕용청이 우리 바론 이를 찾아왔다. 용케도 지발로 나오네 하며 팡팡 하고 쐈답니다. 얘는 왜 나섰을까요? 그 잘난 허영심 때문이죠. 더조에서 한창 잘 나갔으니 겁없이 설쳐댔던 겁니다. 이를 끝내 순화준과 묘준은 류한 회장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 니 묘준이구나. 니네 있어서 참 든든하다야 하며 묘준을 그냥 꽉 끌어안아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순쇼동은 매우 질투를 느꼈대요. 나중에 형님 순화준이랑 이 술 한잔 할 때, 야 형님, 큰형님이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난 회사를 위해 몇십억을 벌어줬는데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었어요. 야야 형님은 문과 부하들보다 무과 부하들을 더 좋아해. 그리고 너 연봉이 몇백만 위에나 되면 뭐 그런 것까지 다 바라냐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화준과 묘준은 그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 류화는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100만 위엔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통도 크죠. 그때 시대의 100만 위엔이라뇨. 그리고는 묘준한테 또 캐딜락 자가용을 그냥 하나 쫙 뽑아줬답니다. 류화는 이제 큰 기업가는 되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상인이었습니다. 그도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이 공산당의 벼슬을 얻어냈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젠 쩡과 흑사회에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류한은 벼슬을 하고 싶었답니다. 류한은 그때 그냥 일에 미쳤답니다. 그의 유일한 애호인 골프하는 시간만 빼고는 모든 정력을 그냥 일에다 다 쏟아붓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류한 같은 기업인이 할 수 있는 벼슬은 정협위원이었습니다. 이 정협위원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벼슬입니다. 어디 가면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대접해주기 때문이죠. 류한은 사천성 제8기 정협위원으로 되었고 9, 10, 11기에서는 상무위원으로 조금 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한은 관직에 있어도 보디가드를 그냥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상무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도 그냥 항상 얘 뒤에는 이 빡빡이 머리를 하고 몸집이 겁나게 웅장한 두 보디가드가 그냥 검은색 양복을 그냥 쫙 차려입고 뒤에서 지키고 있답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다 치고 국가정부기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뭔 위험이 있을까봐 이 정도까지 하죠? 그니까 얘가 그때 밖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해댔기에 이렇게까지 하겠나요? 류한은 이제 나라일도 하고 그럴싸한 명성도 있게 되니 동생 류웨이를 또 챙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류웨이는 유흥업계에만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동생한테 그럴싸한 명함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류한은 자신이 사들인 음료 생산 공장을 류웨이한테 줘서 그 땅에 화학약품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1999년에 이 공장의 설립을 발표하는 장면이랍니다. 이어 이때부터 류웨이도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보였죠. 하지만 대부분 돈은 유흥업계에서 그냥 싹싹 쓸어 담는 거죠. 이어 2000년이 되고 류한이 사업은 그냥 더더욱 기막힌 속도로 발전하였답니다. 새해 제일 처음 세운 목표는 찐루 그룹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그룹은 국유기업이었는데 자본을 좀 움직인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주식 투기를 하고 싶었답니다. 왜냐면 이 그룹은 많은 그냥 부채 중인 국유기업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룹이 맨날 마이너스니까 그 주식 가격도 7위엔 밖에 안 됐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류한 같은 단단한 기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갑자기 그냥 팍팍 오르잖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위치는 더저우에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 류한과 류웨이가 이전에 빨간 딱지를 떼고 불을 확 질러버린 곳이었죠. 그쪽 정부에서는 류한이 흑사회라는 소문도 나 있었으니까 류한 그룹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류한이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한 회사와 함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이 앞에 내설 회사는 허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도 규모가 엄청 큰 주식회사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모든 건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류한과 허빈이 회사가 들어오고 7위엔짜리 주식을 그냥 사들일 수 있는 만큼 그냥 최대로 사들였겠죠. 그리고는 한룽그룹과 허빈이 그룹이 찐룽그룹에 합병되었다는 그 광고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7위엔이 주가는 20위엔으로 그냥 껑충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류화는 또 여기서 몇십억 위엔을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단번에 그냥 그 자산이 더블로 되는 겁니다. 그때의 돈은 이렇게 벌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때 찐룽그룹에서 제일 큰 주주는 이 산통그룹이라고 있었는데 류화는 또 장괴를 부립니다. 허빈 회장인가? 내다 류 회장. 우리 찐룽그룹에 들어온 이상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아야지. 아이 그렇니? 근데 저 산통이 자꾸 거슬린다야. 어떻게 하면 좋게? 류 회장. 그럼 뭐 어떻게 정변이라도 일으키자는 거니? 야, 못할 것도 없지 않니? 산통을 없애야 우리 단무를 제대로 맛본다. 니랑 내 함께하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어 허빈은 한참을 고려해보고 오케이 합니다. 2000년 5월 10일. 그들은 중국 주식업계에서 그 유명한 510 정변을 일으킵니다. 5월 10일에 찐루그룹이 주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허빈, 류한 등 20여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위쪽에 앉아있던 산통은 책상을 탕 하고 치며 요즘 말이야 우리 그룹이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대충 알고는 있거든. 지금 누가 뒤에서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야, 니네 잘 들어둬라. 우리 그룹이 잘 되고 오래 살아남아야 니네도 잘 되는 거다. 이 단물만 빼먹고 먹튀하자는 놈들 다 오래 못 가. 산통은 류한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류한은 그냥 뜨거운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몇 명의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산통이 손목에 수갑을 철컥 하고 채웁니다. 너는 오늘부로 경제범으로 체포한다. 가자! 경찰들은 산통을 그렇게 잡아갖고 그 모습을 본 류한은 아주 그냥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류한이 경찰 쪽에 뒷문을 뚫어서 출동한 거고 허빈이 다른 주주들을 동원하여 범죄 증거를 찾아낸 거죠. 사실 큰 기업을 하면 어디 다 그렇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겠나요? 다들 그냥 웬만한 선에서 그 선을 심하게는 넘지 않고 그럭저럭 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들을 딱 잡힌 거였습니다. 이어 제1대주주 자리에는 허빈이 그냥 흐뭇하게 웃음 지으며 척 앉습니다. 그걸 보자 류한은 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아 맞다, 이놈이 내보다 주식이 더 많지. 약거도 내 다 먹어야 내가 아주 한방에 대박 나겠는데 말이야. 산통이 빠지니 허빈과 류한은 그 주식들을 그냥 마구마구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류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금을 들여 비밀리에 허빈이 그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서 허빈이 부당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또 뒤에서 손을 씁니다. 이어 또 얼마 안 지나 허빈도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 몇 년을 썩게 됩니다. 류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은행 관계자의 백을 이용하여 허빈이 주식을 강제로 판매하고 그 주식들을 제일 싼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류한과 합작해서 잘 된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허빈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사처로 돌아다니면서 류한을 신고하느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류한은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냥 정말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랑 합작하면 그냥 다들 빈 털터리로 그냥 몽땅 빼앗기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류한의 그 정계 쪽의 인맥은 점점 더 그냥 빵빵하게 됐답니다. 많은 고관들은 류한을 찾아와 투자를 원합니다. 2000년에 한 지역의 공산당 최고 간부가 류한을 찾아옵니다. 네, 바로 아바주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류한은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아바주였습니다. 류한아, 네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돈 벌어서 잘 된 거 아니냐? 여기에다 투자를 좀 제대로 좀 해봐! 이거였죠. 근데 그때의 류한은 아바주에 그냥 관심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도 많은 지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낙후하고 제일 못 사는 아바주에다 투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바주는 그냥 목재 채굴업밖에 없었던 낙후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류하는 사천성의 중심지인 성도에 투자하려고 이 계획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바주는 한 번만 그냥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투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그냥 여행하는 셈 치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합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류하는 그냥 한번 가서 시찰해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 접대는 완전 그냥 성대하게 이루어졌죠. 이런 농촌 골짜기에 처음으로 큰 투자자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류한이 사업에서의 눈썰미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 아바주는 다른 건 몰라도 여행 관광지로는 대박 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황룡풍경구의 전력 사업과 구체구의 전력 사업, 스구냥산 풍경구의 개발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답니다. 이 몇 곳은 저도 매우 잘 아는 곳인데요. 바로 제가 3년 동안 가이드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은 매일 그냥 20여만 명의 관객들이 그냥 매일 들어오며 관광지가 그냥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뒤엔 구체구에서 하루에 입장권을 15만 장만 판다고 규정까지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단체할 때 손님들 그냥 아침부터 깨워서 줄 서서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입장권이 싸지도 않습니다. 한 장에 312엔이었으니까 한화로 한 5만 2천 원 좌우였습니다. 류한은 요번 투자로 돈도 대박 나지만 그 외에 그냥 상상 밖으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류한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면 그 귀인을 만나고 난 뒤 류한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귀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먼저 지금 이 시기 류한에 대해 먼저 얘기 드릴게요. 류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이 안 돼 있던 스구냥산이란 풍경구를 눈독들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 스구냥산이 속해져 있던 시 시장이 류한 앞을 가로막은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이 스구냥산이 개발을 다른 회사들한테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뒷돈을 엄청 받아 처먹었겠죠. 뭐? 이런 총구석에 시장질을 하며 감히 내 앞을 막겠다고? 야, 이게 겁나게 웃기는 놈이구나, 야. 니 당장 옷 벗어라! 결국 며칠 안 지나서 그 시장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이젠 아바주에서 류한이 이 입김은 시장 같은 걸 내려오게 하는 건 그냥 아주 일도 아니었죠. 이렇게 류한이 아바주를 꽉 잡고 있을 때 그의 동생 류웨는 또 사고를 쳤답니다. 류웨는 회사도 잘 돌아가고 이 유흥업 쪽에서도 그냥 돈이 그냥 마구 쓸어 담아지니 애호가 하나 생겼답니다. 네, 다름 아닌 개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명한 개를 키우는 것으로 이 자신이 재력을 뽐내기를 좋아했죠. 짱어라는 개가 있는데 이게 비싼 거는 200만 위엔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되는 게 5천만 위엔까지 있었대요. 한화로 하면 한 마리에 3억 3천에서 82억 5천까지 되는 겁니다. 하, 부자들이 세계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유명한 개들을 관리하는 건 제대로 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류호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 량스지라는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개들을 그냥 엄청 많이 사들여서 아예 개 사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량스치는 99년 말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류웨이는 그가 일하는 데 대해 매우 흡족했답니다. 하지만 2000년이 9월이 되자 류웨이 부하 중장화라는 행동대장이 류웨이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형님, 량스치 그는 막 형님이 개들을 팔고 살 때 3만 위엔이나 뒤에서 쓱 했다던데요? 뭐? 내 평생 이런 뒤통수 치는 놈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잘 알지? 야, 네 애들 데리고 가서 먼지 펄펄나게 좀 한번 좀 패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먼지가 펄펄나게 때리라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류웨이가 이 3만 위엔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이 행동대장인 중장화는 너무 그냥 부풀어 올라 있었죠. 요즘 같은 태평시대에 자신들이 존재감이 그냥 점점 떨어져감을 느끼고는 그냥 오버한 거였습니다. 중창화는 부하 3명을 데리고 량스치를 그냥 찾고 찾다가 한 카페에서 겨우 발견했답니다. 그때 량스치는 카페에서 요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곁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쓰기 힘들었죠. 이어 중장화는 부하를 시켜 밖에 나가서 이 공용전화를 찾아 그 카페에 전화를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카페에 전화해서 량스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기 량스치라는 분 계신가요? 와서 전화 받으세요. 네, 이어 카페에서 마장놀이를 하던 량스치는 데스크 쪽으로 다가갑니다. 량스치가 전화기를 들자 갑자기 양쪽에서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며 칼을 옆구리에 댑니다. 어이, 량스치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어디 가서 양꼬치나 좀 하자. 량스치는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갑니다. 그들은 승합차 안에 끌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구 수셔댔답니다. 20몇 번을 찔렀다고 하는데 량스치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류한이 세력은 이렇게 막강했답니다. 밑에 조직원들은 기회가 없어서 발휘 못할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다들 그냥 공을 세우려고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류에는 또 이윤이 겁나게 많은 모래 장사를 했답니다. 거의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네, 바로 저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거는 부근의 펑저우시 강바지였는데 그곳에서 저거를 모르면 간첩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었답니다. 그는 금방 펑저우시 조폭들을 평정하고 애들을 이끌고 류웨를 그냥 한방에 해치우려고 쳐들어갑니다. 저거는 몇십 명의 조직원을 그냥 몽땅 포로 무장시키고는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갑니다.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7회에서 저거라는 펑저우 강바즈가 류웨이 나와바리를 넘봅니다. 그리고는 몇십 명의 조직원이 몽땅 그냥 포로 무장하고는 쳐들어옵니다. 그 기세는 어마어마했죠. 그들은 건달처럼 생긴 사람만 보면 어이, 니 류웨이 식구니? 하고 물었고 그렇다 왜? 니네 누구야? 라고 대답만 하면 다리에 그냥 팡 하고 포를 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고 묻는 겁니다. 얘네는 진짜 까불면 피를 보겠다는 독종들이죠. 류웨이 부하들은 그 기시에 눌려 꼼짝을 못했답니다. 야, 니 류웨이 식구니? 하고 물으면 예? 예, 아닙니다. 류웨이 누구입니다. 난 모르는데. 뭐 이렇게 모르는 척까지 했답니다. 이 류웨이 부하들은 약해 빠져갖고 그냥 평민 백성들 앞에서는 그리 센 척 하더니 진짜 흑사회들과 만나니 그냥 완전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는 거였죠. 저거의 정예병에 비하면 류웨이 조직은 그냥 다들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몇 명이 포에 맞자 이어 다른 조직원들은 그냥 아예 무릎을 꿇었답니다. 저거는 이렇게 쭉 들어가 류웨이 사무실에까지 쳐들어갑니다. 문을 팡 하고 치고 들어가자 류웨이가 마침 있었답니다. 그때 류웨이도 밖에 소식을 이미 다 들은 상태였고 또 수십 명이 포를 들고 들어오자 지릴 뻔했답니다. 저거는 거들먹거리며 들어와서는 책상 위에 포를 확 던지고는 이 또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척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건방지게 앉아 있는 거죠. 네, 이어 담뱃불을 붙이며 어이, 니 류웨이야? 니 여기 파친코 게임장이랑 나이트랑 다 니가 한다며. 돈 많이 벌겠다 야. 네, 그거는 아이건 드리겠으니까 모래장사는 손 대라. 들었니? 류웨이는 이 저거의 악명을 잘 들었기에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뒤에 류웨이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저거랑 친해졌답니다. 류웨이가 하는 짓이 흑사회에서는 매우 비겁한 짓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나마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아주 쓸어 담고 있는 좋은 조건에서 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려였죠. 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아직 이런 큰 흑사회들을 못 건드리는 건 또 그만한 빼액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건 류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류한은 더 세게 나가려면 진짜로 빵빵한 백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느낍니다. 그는 더더욱 돈을 그냥 막 뿌리며 이 위쪽을 넘봅니다. 그의 이런 발악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야, 요즘에 류한이라고 큰 기업이니 지고양이니 더양에 투자를 안하고 어디 저 아바주에다가 돈을 겁나게 퍼부었다는데 웬일이야? 더양시 시장이 시위회의에서 책상을 탕 치며 말합니다. 아, 네, 그건
걔네가 흑사회라는 소문 때문에. 야, 니 말 잘했다, 야. 그건 소문이지, 야, 소문. 소문 모르니? 실제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게 손실이 얼마야, 이게, 어? 그만한 투자자도 어디서 데려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그리 따지는 게 많아. 당장 류안한테 요청을 보내! 고향에 한번 오라고. 네, 이는 더양의 새로 부임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흑사회고 나발이고 와서 그냥 투자를 하면 자기 정치 인생에 도움이 크니까 또 그냥 끌어들이기에 급급했습니다. 류한은 이렇게 아바주의 투자로 인해 그 인기가 그냥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어 거물중리 거물이 류한을 눈여겨봅니다. 바로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류한이 귀인이었습니다. 그는 쩌우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석유회사 쪽이 간부였습니다. 한국은 여러가지 석유 판매 기업이 있죠. 중국은 중국석유라는 국유기업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그도 잘 나갔지만 그의 장인어른은 황지칭입니다. 황지칭은 중국을 대표하는 지질학자입니다. 그의 공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하나는 이랬답니다. 그는 흥룡강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번 쭉 훑어보고는 지도를 꺼내 한 곳을 딱 가리키며 야, 이곳에 석유가 있다. 어서 파! 그때 흥룡강성 청장은 멍해했다가 어, 그래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파라고 하면 파야지 라고 판 게 바로 따칭 유전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제일 큰 유전인데 1년에 석유를 5천만 톤씩이나 채굴한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인어른을 두었지만 쪼빈이 아버지에 비하면 그냥 새발의 피였습니다. 쪼빈이 아버지는 그 이름만으로 날아가는 새를 겁줘서 떨굴 수 있다는 쪼용캉입니다. 중국이 큰 매체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이든지 아직도 쪼용캉이 이 일을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스토리를 말하면 쪼용캉 이 세 글자를 말하기만 하면 금방 차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다들 따러후 즉 큰 호랑이라고 비유한답니다. 2001년 그의 이야기는 인민이 명리라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스 안건에 나왔던 리루이 화이처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였습니다. 중국이 최고 권력이죠. 그는 제17기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로서 중국 최고 권력이 탑9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은 후진타오가 주석이었고 쩌우용캉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야 시진핑아 오늘 뭐하니? 야 심심하면 양꼬치나 하지 뭐. 뭐 이런 정도까지 됐겠죠. 그 시기에는 동급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쪼빈은 그런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2001년에 세계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바로 미국이 9.11 테러 사건이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류빈은 그때 미국에 있었대요.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 오게 되었고 중국이 변화를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랍니다. 예전이 그 낙후한 중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문득 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면 뭐가 제일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과감히 북경을 버리고 사천성으로 갔답니다. 그쪽에서 전력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미 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류한이었죠. 쪼비는 사천성 성장한테 어이 성장씨 그 류한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천성 성장은 아 네 선생님 류한은 아바주의 전력 사업을 독점하고 이 스구량산 여행 관광지도 독점 개발한 거물 중의 거물입니다. 그 재산과 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믿고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불러봐. 류한은 쪼용캉이 아들이 자신을 부른다는 얘기를 듣자 아 이건 내 인생이 절대적인 기회다 라고 느낍니다. 그는 화장실 갈 때도 안 빼놓고 항상 들고 다니던 보디가드도 싹 다 빼고 이 수하의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순쇼동을 데리고 갑니다. 류한은 쪼빈을 보자 매우 공손합니다. 이 공손하다 못해 황제 곁에선 내시 같았죠. 쪼빈이 원하면 그냥 황제라도 부를 기세였습니다. 오, 니가 그 요즘에 전설적으로 나간다는 류한이구나. 야, 반갑다, 야. 아이고, 황공 아옵니다. 이런 귀한 분을 만나뵈어 가문이 영광입니다.
쩌비는 류한이 소문에 뭐 흑사회의 오야봉으로 들었으니 험상 굳고 이 묵뚝뚝하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이 번듯한 키와 깔끔한 외모, 이 공손한 태도를 보고는 매우 흡족해합니다. 류한아, 너 소문과 다르다야. 뭐 흑사회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이야?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 봐서 흑사회로 보입니까? 그 못난 것들이 그냥 뒤에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나 관광지 하나 있는데 너 투자할 마음이 있냐? 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선생님. 얘는 저희 한룽그룹 총경비 순샤오뚱인데 얘한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어 첫 만남은 그렇게 몇 마디를 안 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며칠 뒤 순샤오뚱은 다시 쪼빈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관광지 투자 개발을 체크합니다. 천만 위엔이 프로젝트인데 1200만 위엔에 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쪽 지역이 모든 관광지를 꿰뚫고 있었던 순샤오뚱은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류한한테 전화합니다. 형님, 이 관광지 개발이 천만 위엔인데 1200만 위엔에 넘기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이쪽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껏해야 500만 위엔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오케이, 해라. 쪼빈이 모든 요구 조건은 다 만족시켜줘라.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큰 건이 아니면 그냥 다 해줘. 네, 사실 이건 쪼빈이 시험에 속했습니다. 가격이 700만 위엔이나 차이 나는데 류한이 어떻게 나오냐 본 거였습니다. 이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류한을 보고는 마음에 그냥 쏙 들어합니다. 이렇게 류한은 쪼빈과 친하게 지냈고 쪼빈을 통해 쪼윤캉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류한 조직은 이미 공안계통에서 수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몇 차례나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걸 쪼윤캉이 알아내고 수사를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사 명단까지 그냥 확 찢어놨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릴루의 과이가 날고 긴다는 초스를 그냥 입김 하나로 죽인 것처럼 쪼윤캉은 그냥 입김 하나로 이 살인사건이 몇 차례나 되는 흑사회의 두목을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었죠. 그제야 그 사실을 들은 류한은 와 뭣도 모르고 설치다가 뒤집어냈네. 와 진짜 죽다 살았다야. 얘들아 오늘 파티를 열자. 오늘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그냥 한번 마셔보자꾸나. 이어 10월 25일은 또 류한이 36세 생일이었답니다. 류한은 모든 조직원을 이끌고 나이트에서 그냥 처마셔 대기 시작합니다. 류한 정도의 사람들은 나이트에서 놀 때 연예인들을 끼고 놀았답니다. 그 파릿파릿한 신인 배우들을 말입니다. 류한이 데리고 논 여자 배우와 모델은 12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이날은 홍콩이 배우이자 모델인 류리였습니다. 한창 기분이 째지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팡 하고 열립니다. 류한과 순샤오뚱 그리고 조직원 몇 명과 류한의 보디가드들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다들 바라봅니다. 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이 술에 떡이 된 한 남자였는데 그는 권총으로 류한을 묘준합니다. 이건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감히 이 시기에 총을 들고 류한 앞에서 설치될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8회에서 류한은 쪼윤캉 덕분에 전에 지은 죄를 모두 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36세 생일날에 이 나이트에서 지금 한창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나그네가 빵 하고 문 차고 들어와서는 권총을 대는 겁니다. 야, 니 누구야? 뭐 시퍼런 조그만 누마가 류리를 다 차지하고 난시야, 어? 니네 누구인지 아니? 내 스진첸이다! 죽고 싶으면 누가 한번 일어나 봐! 루만에는 류한과 순샤오뚱 그리고 5명이 보디가드와 몇 명이 행동대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 다들 스진첸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진첸은 사천성 중심지인 성도에서 활동하는 악명이 아주 높은 흑사회 보스였습니다. 얘는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일을 치는 또라이 중이 생또라이라고 소문났으니까 류한 쪽 애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 꿈틀 못합니다. 그리고 스진첸이 또 개고 쇠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역들을 해내며 류리를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밖에서 지나가던 웨이터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안에 조용히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형님
제 그 유명한 더양 류환입니다. 이어쓰진 최는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왼손으로 그 웨이터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류환이면 뭐? 어? 야, 니 류환이야? 내 쓰진 최이다. 어떻게 한번 해보게? 쓰진 최는 지금 루만의 테이블에 이 오른발을 쫙 올리고 딛고서는 류환이 머리통에다 총구멍을 들이댑니다. 사실 이 시기에 류한 조직원들과 5명이 보디가드, 얘네는 모두 몸에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온실 속이 화초마냥 그냥 따뜻하게 커왔으니 이런 장면을 구경도 못했었고 이 혈기가 차넘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쓰진 최는 보란듯이 류리를 확 안고는 나갑니다. 류한은 너무도 열받아 주위의 애들을 둘러봅니다. 그 뜻인지? 이야,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큰형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어? 아주 구경꾼들 나셨네? 뭐 이런 뜻이었겠죠. 눈치 빠른 순쇼동은 눈에 눈물을 그냥 막 흘리면서 류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우리 잘못입니다. 형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이래요 형님. 하지만 이 원수는 꼭 갚아야죠. 제가 천만 위엔을 내서라도 꼭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을. 야, 천만 위엔이 안 되면 2천만 위엔 풀어. 근데 이때 류환이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엔 순쇼동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쇼동은 뭐 어차피 문과 부하이니 그렇다 치고 이 5명의 보디가드들은 뭐 하는 애들이죠 얘네는? 아니 몸에 권총까지 다 챙겨줬더만 관건적인 시간에는 그냥 찍소리도 못 내네요. 적어도 저쪽에서 총을 빼면 얘네도 총을 빼서 맞대응해야 될 게 아닌가요? 이 류한이 입을 열기 전에 순쇼동이 또 눈치채고 보디가드를 그냥 한바탕 욕합니다. 야야 됐고 얘네 모두 잘라! 이어 그 보디가드들은 다들 그냥 하루 전에게 잘렸고 명성도 안 좋아져서 다른 데도 취직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생 류에는 아주 빡칩니다. 그는 자기 곁을 지켜주던 솜씨 좋은 보디가드를 류한한테 붙여주고 내 이 쓰진 최안을 못 죽이면 이 바닥을 뜰 거다! 라고 외쳤답니다. 류에는 묘진한테 권총 5자를 주며 쓰진 최안을 죽이라고 합니다. 묘진은 당시엔빈과 다른 한 킬러를 데리고 쓰진 최안을 찾아 성도를 그냥 샅샅이 뒤집니다. 네, 하지만 그 소식은 쓰진 최안도 들었고 그는 자신이 모든 인맥을 통해 이 류한과 타협하라고 했답니다. 쓰진 최안이 인맥도 많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그 많은 고층 간부들이 이 일을 알았잖아요. 류한이 쓰진 최안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쓰진 최안을 정말로 죽이면 이 동네 방네에서 다 알 게 아니겠습니까? 류한과 류웨는 그냥 이를 꽉 악물며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류한은 또 생각이 납니다. 아니 내가 죽이려 하면 만천하가 다 알고 나를 죽이려 했던 놈들은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류한은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 총을 쐈던 그놈이 생각나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영원한 범죄와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4월 5일 려양경찰시에서는 한 차례 흑사회 소탕 대작전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량중쉐, 순리, 리하양 등 조직원들이 그냥 싹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고도 많은 나쁜 짓을 했었는데 이 죄를 불고 불다가 류한이 살인미수까지 불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멀리 이 사천성에 있었던 류한이 귀에도 들어갔었고 헐 그게 웬 보증이 사람 보낸 거였어? 아니 거기까지 몇천만 위에 되면 이 류한이 목숨까지 노렸다고? 아 참 어이가 없네. 야 웬 보증이 지금 뭐하고 있니? 이어 류한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웬보징은 역시 류한보다 세력이 그냥 몇 배는 더 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웬보징은 역시 나보다 항상 잘 나가는구나. 에 됐다. 없었던 일로 하자. 류한은 그 이후부터는 몸을 더 낮추고 이 정계 쪽이 사람들과만 어울렸답니다. 그는 저우빈과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저우용캉이 관계를 통해 국가정부의 그 기관 사람들과도 친분을 많이 쌓습니다. 류한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데 류한 밑의 부하들은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샨빙, 헝리주, 추더펑 이 세 명이 또 성도에 있는 카카두 나이트로 갔답니다. 저도 전에 이 나이트로 가봤는데 이 검색해보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는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셋은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이어 여기 추더펑은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화장실로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가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들 보게 되었답니다. 어, 이쁘니? 어디 가니? 오빠랑 술 한잔 해야지. 하지만 이런 얼굴을 하고 찝쩍댔으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퇴짜 맞았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루 이틀 퇴짜 맞은 놈이 아니었죠. 그는 여자를 안고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시도한 거죠. 하지만 이때 뒤에서 누가 추더펑이 머리를 뒤로 확 잡아당깁니다. 추더펑이 보니 새파랗게 젊은 남자였습니다. 얘는 이름이 황웨이라고 불렀는데 대학교 운동부였는지 모르지만 이 몸의 근육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추더펑은 이어 그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이렇게 쉽게 피하고 반격이 발길질로 그냥 뒤로 벌렁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당샨빈과 헝리주가 막 달려옵니다. 하지만 황웨이 쪽에서도 운동한 선수들이 그냥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을 들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이 젊은 청년 쪽은 10여 명이었으니까 그 기세가 더 컸죠. 야, 니네 우리 누긴지 아니? 류한 큰 형님이 행동대장들이다. 무릎 꿇어! 어? 류한 누구야? 뭐 흑사회야? 아니, 흑사회라는 놈들이 힘없는 여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뭐 어찌자는 거야? 야, 니네 셋! 밖으로 다 나와! 원한다면 1대1로 맞다이로 붙자! 솔직히 얘네들한테는 1대1이 악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에 그 섬이 주민들이랑 1대1로 붙다가 겁나게 당한 당샨빈도 지금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이 한창 운동하는 빵빵한 청년들이니 더더욱 쫄았죠. 청년들은 야! 나와! 나와!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이들 셋은 그냥 나가는 척 하다가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들은 길거리에서 걷고 있는데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답니다. 쪽수가 안 돼서 류한이 이름까지 팔았는데 이 새파란 젊은 청년들도 못 이기고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 이보다 더 쪽팔린 일이 있었겠습니까? 소문이라도 나면 조직에서 뭔 개망신이죠? 나와바디에 도착한 추더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권총을 챙기고 나갑니다. 당샨빈도 권총과 비수를 챙기고는 이어 헝리주는 자신이 직속 상관인 짠쥔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왕래, 왕홍웨야, 니네 두 명이 저 헝리주를 따라가 도와줘! 그 세 명도 곧바로 나이트에 도착합니다. 이제 몸에 총도 있고 이 칼도 있으니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2시까지 기다리자 그 청년들은 그제야 나이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아까 그 황웨이가 나오니 추더펑은 그냥 먼저 막 달려갑니다. 이 무기도 안 빼내고 주먹으로 달리죠.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추더펑은 그냥 보기 좋게 발길질에 채워 뒤로 벌렁하고 넘어졌고 이어 왕레이가 비수를 뽑아 황웨이 뒤에서 그냥 비수를 콱 꽂습니다. 이어 황웨이는 칼에 맞아 팔꿈치로 왕레이를 확 날리고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어 왕레이와 왕홍웨이는 냅다 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나이트 안에서 덩치 좋은 이 검은색 양복이 보안 몇 명이 나옵니다. 어이 아저씨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리 멀리 꺼져서 그러세요. 이러며 추더펑한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 추더펑은 빡쳐서 권총을 꺼내 하늘에 대고 팡 하고 쐈답니다. 야 이놈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와봐 어? 하며 보안들을 향해 소리 지르죠. 이어 모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관중들 중에는 쌍둥첸이란 늑마가 있었는데 얘는 황웨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총소리에 놀라서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추더펑은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어? 쟤 저거 황웨이랑 함께 있었던 같은 패거리구나! 쟤 잡아! 하고 뒤쫓습니다. 하지만 하체가 부실했던 쌍둥첸은 다리가 풀려서 그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를 먼저 따라잡은 건 당샨빈이었고 그는 쌍둥첸이 허리를 향해 쿡 찔러 놓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저랑 상관없습니다. 저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어 헝리주가 따라와서는 상관없다고? 상관없는 애가 왜 도망쳐? 하며 대퇴거를 향해 두 번 깊숙하게 쑤셔댔답니다. 그들은 겁먹고 그냥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황웨이를 쫓던 왕레이도 이 운동선수를 쫓지는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쳤답니다. 그 넷은 다 그렇게 도망쳤는데 왕홍웨이라는 능만만 나이트 보안한테 뒷덜미를 잡혔답니다. 원래는 뭐 별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무 상관없었던 쌍둥최는 대동맥이 끊어져 사망하자 일이 커집니다. 공안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고 흥리주와 추더펑은 류한한테 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남은 건 왕레이 뿐인데 이 왕레이는 류한이 누나 류쇼핑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답니다. 그날도 일을 치고는 류쇼핑한테도 찾아가서 이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이어 이튿날이 되어서야 큰일이 난 걸 알았죠. 류쇼핑도 참 취향이 독특하네요. 내연남을 이 왕레이 같은 스타일로 하니 말입니다. 류쇼핑은 자신이 자가용에 그리고 자신이 기사를 시켜서 왕레이를 광한에 있는 동생 류웨이한테 보내서 숨어 지내게 했답니다. 이때의 류쇼핑은 한룸그룹의 총회계로 있었으니 이 돈도 좀 있고 조직에서 힘도 좀 있었겠죠. 이어 그 소식은 류한이 귀에 들어갔고 류한은 이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자신도 지금 납작 엎드려서 지내던 시기인데 이 밑에 부하들이 이런 큰 사고를 치니 얘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10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회에서 류한이 부하들이 또 하찮은 자신들이 일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류한도 맨날 조용하게 지내는 시기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류한은 상상 밖으로 그냥 피식 웃으며 전화 한 통 했답니다. 그는 왕즈진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는 쩌우빈이 밑에서 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흥리주와 왕홍웨이는 36일 동안 잡혀있다가 그냥 무죄로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헐 하는 소리가 막 나오죠. 그 증거가 아무리 확실한 그 살인사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뒤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쩌우 용캉이 힘이었습니다. 그 옛날 황제한테서 하사받은 면죄부가 떠올리게 하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요번엔 애들을 불러 회의를 합니다. 야 얘들아, 형이 조용하게 지내라고 했지? 어? 근데 밖에서 사람을 죽여? 이제부터 내 규정을 세우겠다. 회사 일 때문에 니네 만약 밖에서 뭐 사람을 패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근데 만약 니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가서 일 치면 이젠 나랑 상관없다. 그리고 니네 잡혀 들어가서 한룸그룹이란 얘기를 하면 그 후과는 잘 알지. 이런 규정을 세운 뒤 밑에 부하들은 이젠 더 이상은 함부로 나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1년이란 시간을 그냥 조용하게 보냅니다. 류한이 사업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더 많은 전력방면이 사업과 석탄 채굴장을 사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드디어 류한이 중국 재벌 중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홀은 백부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99년부터 전 세계 이 각 나라 그 재벌들을 매년마다 그냥 순위를 쫙 매겨놓는 매체였습니다. 류한은 개인 자산 12억 위엔으로 중국 재벌 6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12억 위엔이요? 뭘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한 거 아닐까요? 실제에 비해 너무도 적게 보도한 거였습니다. 그때 순위에는 1위는 왕이의 띵레이였는데 그의 자산은 76억 위엔이었답니다. 아마 그때 류한이 실제 재산은 76억 위에는 안 돼도 60억 위에는 충분하게 됐습니다. 류한이 자산이 이렇게 적게 나온 원인은 그때의 류한은 그냥 자신을 진짜 깊게 감추고는 그 재력을 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한은 제일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그냥 거금을 들여 전화기를 놓고 또 자신이 전화번호부를 광한시 그 전화번호부에 등록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성공한 뒤에는 그냥 114에 전화해봐도 한룸그룹이 전화번호가 없었답니다. 네, 이는 류한이 사업에서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더더욱 크게, 더더욱 자신을 잘 알려야 되고 이미 다 성공한 뒤에는 몸을 낮추고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류한과 정반대로 사업하는 거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웬보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력을 그냥 항상 뽐내고 다녔으며 신문이나 TV에서도 그냥 항상 인터뷰를 받았답니다. 그때 그의 자산은 이미 66억 위엔으로 알려져 중국 부호 순위 10위 안에 들었었죠. 이렇게 맨날 돈을 뿌리고 다니니까 얘는 덜미를 잡힙니다.
2003년 11월 24일 오후 웬버징은 자신이 회사 사무실에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죄명은 살인죄였습니다. 뭐? 웬버징이 살인죄로 들어갔다고? 야, 이런 좋은 일이 다 있니? 야, 빨리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야. 류한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겁나게 좋아하며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고 명합니다. 네, 그러면 웬보징은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한번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7년 웬보징은 왕싱을 파견하여 류한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대충 회사에서 빈둥빈둥거리며 큰 활약을 못합니다. 네, 이어 맨날 눈치만 보며 살기도 힘들었던 왕싱은 웬버징을 찾아갑니다. 야, 웬버징아, 나 이런 대도시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야. 나 그냥 고향에 돌아가련다. 그렇소? 그럼 돌아가서 뭔 계획이 있어? 에이, 고향에서 뭐 대충 술집이나 하며 살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에이. 웬버징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비록 왕싱은 지금껏 도움도 안 됐고 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예전에 어릴 때 그래도 뭐 북경에서 밥도 사주고 잘해줬을 때가 생각나서 또 몇십만 위엔을 줘서 보냅니다. 왕싱은 그렇게 기분 좋게 몇십만 위엔을 챙기고 고향인 묘양으로 돌아가서 술집 하나 크게 하고 살아갔답니다. 네, 이어 1998년 웬버징은 자신이 인생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조마였습니다. 그녀는 장족이며 이 활약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조마는 나이가 웬버징과 동갑이며 키 170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민족무용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예술가 쪽에서의 성과는 엄청 많았지만 여기에서는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마와 웬버징의 첫 만남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웬버징은 아직 그냥 중국 정치범들대학의 학생이었고 조마는 중앙민족대학의 무용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마는 연출 때문에 웬버징이 있었던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대를 준비하던 도중에 조마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함께였던 동료들은 다 없었답니다. 네, 그들은 조마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무대로 출발한 거였죠. 조마는 처음 와본 학교였기에 그냥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하고 그냥 노출도 좀 있는 무대 복장이어서 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이 벽을 보며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길 잃으셨나요? 네, 바로 웬버징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분장한 한 여인이 그냥 뒤돌아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말을 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뒤돌아서는 조마의 얼굴을 보고는 웬버징은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조마의 아름다움에 그냥 정신이 아찔했대요. 네, 저 곁에 민족대학에서 공연하러 왔는데 길을 잃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와 경제밖에 관심 없었던 웬버징이 가슴에는 처음으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웬버징은 조마를 무대 위치까지 데려다 주고는 그 고맙다고 연신 웃는 조마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는 아, 이런 게 첫사랑이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네,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웬버징은 조마의 연락처도 못 물어봤고 그 둘은 그냥 그렇게 끝났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98년 5월이 되었습니다. 웬버징은 1998년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들로 뽑혀서 나라에서 조직한 러시아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뽑힌 사람은 몇백 명이나 됐대요. 그 몇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웬버징은 아주 익숙하고 그 대학 시절에 설레었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바로 조마였습니다. 웬버징은 조마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저기 혹시 길 잃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어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조마는 9년 전과 그냥 똑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조마도 웬버징을 바로 알아보았고 그 둘은 그렇게 러시아에서 달달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시기 조마는 웬버징과 나이가 동갑이었으니 32살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무용가였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웬버징은 결혼한 지 이미 몇 년이나 된 상태였죠. 웬버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호구를 북경으로 옮겨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북경 호구의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 북경의 호구였던 대학교 동창과 결혼하여 애까지 낳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의 첫사랑이자 그 유일하게 마음을 움직였던 여자를 만나게 되자 웬버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웬버징은 자기 가족을 버리고 조마랑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웬버징은 북경의 제일 황금지대에다가 스허웬이라고, 즉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중국의 그 전통적인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멀지 않은 곳에 20만 평 되는 땅을 사서 야채를 키우며 살았답니다. 뭐 야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평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웬버징은 이렇게 자신의 재력을 그냥 항상 뽐내고 다니길 좋아했답니다. 조마는 웬버징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고 아주 그냥 깨알이 쏟아지게 달달하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거머리 같은 놈한테 찍힙니다. 네, 다름 아닌 바로 왕싱이었습니다. 왕싱은 웬버징한테 몇십만 위엔을 갖고 이 고향에서 술집 하나 크게 했었는데 역시 장사를 할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얘는. 전에도 장사를 몇 차례 해서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장사에다가 올인했으니까 말이죠. 네, 이어 금방 말아먹고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또 웬버징과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웬버징은 그 후 왕싱한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준 게 70여만 위엔이나 됐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빠진 동마냥 맨날 돈 내놓으라고 했죠. 그럼 웬버징은 사람이 너무도 좋아서 이렇게 맨날 그냥 퍼줬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왕싱이 웬버징을 보필했을 때 그의 많은 그냥 불법적인 일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큰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은 어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일을 하겠나요? 1994년 웬버징은 뇌물을 먹여 묘양이 한 개 큰 국유기업이 책임자들을 이렇게 비밀리에 동원하여 16억 위엔을 빼돌렸답니다. 이 중국 위엔에 공을 두 개 더 붙이면 그 시기에 한화로 그냥 대충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94년에 한화로 1600억 원을 빼돌려 그 돈으로 주식과 선물에서 그냥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원금 1600억 원을 갚고도 자신이 호주머니에 3000억 위엔이나 남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1998년의 말입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 큰 부자들은 다들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비리를 왕싱은 웬버징을 따라다니며 다 알게 된 겁니다. 어이 웬버징아, 니 그 많은 돈도 정정당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아니제야. 야, 내가 그 중에서 몇백만원 쓰는 것도 알 될 건 없제야. 뭐 이런 뜻이었죠. 이건 또 웬 망나니 같은 생각이죠. 웬버징은 돈을 몇 번 주고 난 뒤에는 이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어 왕싱은 뭐?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럼 너의 그 전에 더러운 뒷거래 내가 다 까밝혀도 되니?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밝혀봐라. 니 마음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까밝혀봐라. 나 어차피 원금 1600억원 다 물어줬는데 니 뭐 어찌게? 아니 그리고 내 뒷배경이 지금 그만한 일도 못 처리할 것 같니? 네, 이후 몇 번 고발한다고 압박 줘도 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그냥 돈을 안 보내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되자 웬버징은 어떻게 했을까요? 11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싱은 웬버징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계속 협박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먹히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던 200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버징은 몇 번이고 자신이 집 부근에서 이 동북사람 비슷한 몇 명이 힐끔힐끔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헐, 왕싱 임마 이거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네? 웬버징은 왕싱한테 전화합니다. 어, 왕싱이니? 야, 니 진짜 사람 보냈니? 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500만 위에만 더 달라. 그럼 니랑 내랑 사이 그냥 끝인 거다. 만약에 안 주면 말이다, 먼저 너를 신고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체포하겠다. 니네 아직도 경찰인 거 알지?
그리고는 체포 과정에 너를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아니 네가 체포를 거부하고 반항한다는 명의로 쏴서 죽여도 되제? 너도 알지? 어때야? 참 그럴싸하지? 웬보징은 너무도 열받아 전화기를 그냥 확 끊습니다. 얘는 류한을 죽이라고 할 때는 그냥 돈만 챙기고는 대충대충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더니 아니 자기 친동생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열심히 노력하네요. 웬보징은 친형 웬보 지를 부릅니다. 뭐? 왕신 금마 그거 인간이가? 아우야 걱정 마라. 내가 먼저 걔를 쳐 죽이고 말 테니. 웬보징은 형 웬보 지한테 30만 위엔을 건네주며 잘 처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웬보 지는 그 돈을 갖고 친척인 웬보 후를 부릅니다. 웬보 후는 가정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갖고 이 일을 맡기는 했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의 동생 웬보 선한테 찾아갑니다. 야 웬보 선아, 이 형이 돈 받고 사람을 죽여야겠다. 야 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 내가 잘못되면 네가 우리 가족 좀 한번 봐줘라. 웬보 후는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갑니다. 웬보 선은 쓸쓸하게 나가는 친형이 어깨를 보며 결심합니다. 에이 형님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 가족도 있지만 난 어차피 평생 가도 장가 갈 것 같지도 못하니 모험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왕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는 이어 형님 웬보 후와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맨날 왕싱을 찾아다닙니다. 왕싱은 워낙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얼굴은 다 알고 있었죠. 네 이어 며칠 안 지나 백마 술집이라는 곳에서 왕싱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는 왕싱이 뒤를 조용하게 따릅니다. 이어 왕싱이 집까지 확인하고 네 부근에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중식도를 하나 구입하죠. 네 그리고는 그 중식도를 신문지에 싸서 몸에 넣고 다닙니다. 이어 2001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웬버서는 드디어 왕싱이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네 그리고는 조용하게 따르고 있죠. 한참을 가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는 슬쩍 뒤따라가서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네 하지만 왕싱이 누굽니까? 형사밥 10년에 건달밥 10년이니 그 반응은 매우 빨랐죠. 옆구리에 칼이 좀 들어오자 그냥 획 돌아서서 주먹으로 웬보선이 목을 그냥 확 쳤다고 합니다. 이어 웬보선은 쾌쾌거리며 중식도를 떨구고 자신이 목을 움켜쥡니다. 네 이어 왕싱은 맨주먹으로 웬보선을 향해 주먹을 마구 날립니다. 웬보선은 왕싱이 상대가 아니었죠. 왕싱이 갑자기 어이쿠 하며 드러눕습니다. 네 이어 웬보선이 바라보니 바로 형 웬보후가 이 시칼로 왕싱을 찌른 거였습니다. 네 사실 웬보후도 시칼을 품고 맨날 왕싱을 따라다니며 이 기회를 노린 거였죠. 하지만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니 웬보후도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이어 웬보후는 중식도로 그냥 마구 내리찍고는 동생 웬보선을 팔짱 끼고 도망칩니다. 한 건설 현장을 지나며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왕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한 택시가 그의 곁을 지나더니 그를 발견하였는데 이 왕싱은 100위엔짜리 몇 개를 꺼내 택시기사를 보며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그 돈을 받고 왕싱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왕싱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칼을 11번이나 맞았는데 다들 그냥 아짜짜하게 명주를 피해갔던 거죠. 왕싱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는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어 웬보 후는 동생 웬보 선과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형님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제요. 나는 그런 것도 없으니 이런 위험한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소. 웬보 후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 눈물을 머금고는 동생을 안아줍니다. 네 그리고는 9만 위엔을 줬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쪽에서 30만 위엔을 받아서 9만 위엔만 달랑 주네요. 네 하지만 동생 웬보선은 그 9만 위엔을 받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는 재빨리 나가서 중고 폭스바겐 산타나 한 대를 사고 이 음식점 하나를 또 맡았답니다. 그때의 9만 위에는 이렇게 힘이 있었답니다. 중고차 한 대에 자그마한 음식점을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왕싱은 퇴원한 뒤 멀리 친척집으로 피신하여 대체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얘도 이 건드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웬보징이 사람을 보낸 거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 못했었죠. 왕싱은 이어 맨날 웬보징한테 전화해서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으로 질기고 이 어처구니 없는 놈이죠. 왕싱이 자기가 보낸 사람한테 이 칼을 10방 맞고 죽다 살아났고 내 다리 한쪽이 영원히 불구가 됐다는 소리를 듣자 웬보징은 그냥 매우 고소해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왕싱한테서 전화와도 그냥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왕싱은 또 이 가끔씩 집 부근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서성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겁이 납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고하러 갑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달라는 거였죠. 네, 그 중에는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얘가 제일 의심한 사람은 바로 지금 와이프의 전남편이었답니다. 그 전남편도 흑사회 건달이었는데 왕신과는 아주 그냥 많이 친한 형 동생 같은 사이였답니다. 그때 왕신도 이미 결혼했었고 그 두 집안은 항상 함께 그냥 술 마시러 다녔는데 그때 왕신은 항상 그냥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형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얼마 안 지나 그 건달 형은 사고를 치고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싱은 형수를 위안해 주러 갔다가 이젠 어떻게 먹고 살겠어 라며 거슬려 갔고 이제부터 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날 밤을 그 형수랑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자신이 와이프를 버리고 형수님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제가 지금껏 다뤘던 스토리 중 제일 치사하고 제일 야비한 놈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이야기가 실제로 진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중에 또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혹시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나요? 형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 그 탈출시키는 드라마인데 네, 저는 아주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중국의 그 옛날 사건들을 뒤집어 보니 정말 이 마이콜처럼 비슷하게 이 감옥을 탈출했던 사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을 한번 쭉 읽어보니 야 설마 프리즌 브레이크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이 사건을 통해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였습니다. 네, 나중에 제대로 상세하게 정리되면 제가 한 개 시즌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왕싱한테 뒤통수를 맞은 그 감옥에 있었던 형은 얼마나 왕싱을 죽이고 싶었겠나요? 그러니 그 건달 형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암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류한이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류한이 이러이러한 비리 사건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류한을 고소한 건 네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을 안 냈다. 둘째, 양중쇠를 시켜 류한을 암살하려 했다. 셋째, 웬보징은 국채 선물에서 그냥 불법적인 수단으로 거액을 챙겼다. 넷째, 웬보징은 이 모든 걸 덮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웬보징은 이젠 진짜로 빡칩니다. 웬보징은 자신이 뒤를 봐주던 정치적 뒷배경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웬보징아, 네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니? 야, 네 어제 내 정치적 생명을 끊을 셈이야? 어? 잘 들어라. 지금 왕싱이 제일 유력하게 짓고 있는 건 그 감옥에 있던 와이프 전남편이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죽이면 그나마 수사가 그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너와 나는 이제 빠이빠이다. 좀 잘해라. 들었니? 라고 했답니다. 웬보징은 자신이 제일 큰 뒷배경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친형 웬보치를 찾습니다. 웬보치는 또 웬보후를 찾아 얘기합니다. 야 웬보후야, 이번엔 진짜로 끝내야 된다. 내 동생이 이번에 50만 위엔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네 자신이 있니 없니? 야 네 100% 자신 없으면 말해. 내가 다른 킬러를 찾게. 웬보후는 50만 위엔이라자 그냥 눈이 뒤집힙니다. 네? 50만 위엔이요?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주 이빨로 그냥 목줄을 따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형님. 네, 이어 웬보후는 동생 웬보 써니 집으로 갑니다. 아우야, 저번에 우리 끝을 못 냈잖아. 하지만 내가 나서서 돈을 또 더 받아냈어. 너한테 8만 위엔을 더 주겠으니 형이랑 함께 가서 우리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자. 에? 8만 위엔이요? 아니 저번에 9만 위엔이던데 왜 또 만 위엔이 줄었은가? 에이 됐고 갑시다. 우리 가서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죠.
보셨나요? 이 웬버 후 양심 없는 놈은 50만 위엔을 챙기고는 그냥 친동생한테 이번에는 8만 위엔밖에 안 주려고 하네요. 이어 그들은 저번에 칼로는 안 되니 요 수소문 끝에 한 사냥꾼한테서 중고 엽총을 삽니다. 네, 그리고는 그 엽총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듬어서 포를 만듭니다. 이어 2003년 10월 4일 그들은 포를 차에다 싣고는 맨날 왕싱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왕싱은 마장놀이방에서 맨날 마장놀이를 했답니다. 중국은 전문 마장놀이를 하게 만든 가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가게 안에는 마장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이 점심과 저녁까지 만들어 제공합니다. 게임하다가 출출하면 이 밥을 또 먹고 계속할 수 있게 말입니다. 드디어 밤 11시 반쯤 되자 왕싱은 마장놀이방에서 나와 자기 자가용으로 향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죠. 네, 이어 그들은 먼저 시동을 켜고 엑셀을 그냥 콱콱 밟아서 왕싱이 집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싱이 주차장 부근에 주차하고 왕싱을 기다립니다. 이어 멀리서 차량 불빛과 함께 왕싱이 차량이 옵니다. 웬버스는 포를 챙기고 차에서 내려서 왕싱이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이때 왕싱은 자신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 잠깐 차에서 챙길 거 챙기고 차에서 내립니다. 어이 하고 누가 부르자 이 돌아서서 보니 이미 총구멍이 이마에까지 닿았답니다. 이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왕싱은 포를 맞고 이 튕겨서 차문에 툭 부딪힙니다. 네, 그리고는 또 팡팡 하고 심장 쪽을 향해 두 방을 먹입니다. 네, 이렇게 찌질하고 야비한 왕싱은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럼 웬보징이 배후이 말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웬보징은 왜서 경찰에 잡힌 걸까요? 1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자, 11회에서 웬보징은 위쪽 정치적 뒷배경이 말대로 킬러를 불러 왕싱을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10회에서 나왔듯이 웬보징은 결국에 공안에 잡히게 됩니다. 이건 또 웬일일까요? 네, 그 배후엔 류한과 쩌우 융캉이 있었습니다. 류한은 사실 전에 웬보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냥 너무도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웬보징이 뒤에는 빵빵한 정치적 뒷배경이 있었고 류한은 없었을 때였죠. 君子报仇十年不晚이라고 류한은 그냥 칼을 갈며 시기를 노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쩌우 융캉을 얻고 나서 그제야 손을 쓴 거였죠. 웬보징이 정치적 뒷배경은 그냥 면영성에서 좀 하는 사람인데 그럼 쩌우 융캉은 어땠을까요? 얘는 전국구가 아니겠습니까? 쩌우 융캉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절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토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一人之下 万人之上이었죠. 한 사람 이하이고 중국 14억 인구의 위였죠. 쩌우 융캉의 지시가 떨어지자 웬보징은 그냥 맥없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묻습니다. 만약에 왕싱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조스를 총살할 때 기억하십니까? 꼬투리를 잡을 아무 죄도 없자 그냥 여자 8명이나 같이 잤다는 류망죄를 뒤집어 총살했잖아요. 네, 아마 쩌우 융캉의 지시가 있는 이상 웬보징이 그냥 코로 숨만 쉬며 살았어도 총살 맞았을 겁니다. 결국 2005년 웬보징, 웬보치, 웬보슨 이 세 명은 사형을 받고 웬보후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습니다. 네, 이 시기에 또 다른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앙고라는 이 아주 그냥 치를 떨 정도의 잔인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앙고도 2004년에 잡혔고 2005년에 판결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 여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중상을 입힌 악마 중의 악마였습니다. 얘는 경찰서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는 또 법원에 가서 모든 걸 뒤집어 엎습니다. 경찰서에서 죄를 승인한 건 걔네가 고문을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거죠. 결국 얘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답니다. 여기에 비교해보면 웬보징이 어느 만큼 그냥 급급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은 마지막까지 남편 웬보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500억 위엔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헐, 500억 위에는 한화로 8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류한이 잡혔을 때의 7조보다도 엄청 더 많은 재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건 2005년이죠. 류한이 잡혔을 때의 7조는 2015년이죠. 10년이란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류한은 재산에서는 그냥 웬버징이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2005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지? 네, 여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안목이 특별하던 웬버징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그 유전의 주식을 40%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주식 가격만 495억 위엔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그 유전에 있는 석유 매장량과 그 가치를 환산해보니 웬버징이 가지고 있는 40%는 2,520억 위엔이나 되었답니다. 그때의 중국 호른 부허방이 탑10을 그냥 모두 합해봤자 947억 위엔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2,520억 위엔을 한화로 계산하면 약 42조 원 좌우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럼 그 2,520억짜리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판결문에는 조마가 자원적으로 이 국고에다가 바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우리 백성을 아주 뭐 진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직도 중국 부호들이 마음속엔 이 웬버징의 탁월한 사업 수단과 그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해 탄식하게 된답니다. 네, 이 흰색 복장을 한 사진은 2006년에 마지막 재판을 받고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길로 가는 죄수치고는 그 모습이 그나마 깔끔한데, 그래도 참 씁쓸하죠. 죽은 웬버징도 불쌍했지만 그가 남긴 모든 것을 그냥 감당해야 하는 조마도 엄청 힘든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맨날 돈 안 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들이 들어왔고, 자동차 추격전도 많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낸 조엄아는 아시아 최고 여성 부자로 됐답니다. 북경이 리자청이라고 불렸고, 상업천재인 웬버징은 이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류한은 그럼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류한은 쪼빈한테 선물 하나를 해야겠죠. 그는 자신이 전에 개발해 놓았던 제일 그 짭짤한 황룡전력회사를 쪼빈한테 5억 위엔에 팔아 넘깁니다. 네, 이어 쪼빈은 그걸 금방 다른 회사에 27억 위엔에 팔아 넘기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 22억 위엔을 그냥 가로채는 겁니다. 이어 류한은 뿔도 당김에 빼라고 이 기분 좋을 때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그때 운남성에는 납과 아연이 매우 풍부한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광산의 가치도 어마어마했답니다. 납과 아연이 1500만 톤이나 매장되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광산이랍니다. 쪼비는 술을 마시며, 그래? 네 이 모태주를 10잔 연속 건배하면 그 광산은 네 거다! 네, 그 시기엔 이렇게도 부패하고 유치했었죠. 류한은 이 일로 또 쪼빈한테 10억 위엔을 챙겨주고, 또 그 운남성이 성장을 5억 위엔을 찔러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결국 그 광산을 1억 5천만 위엔이라는 이런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냐고요? 1000억 위엔을 넘는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한화로 16조 5770억 정도 되는데, 뭐 개발하는 비용은 또 따로 떼야겠죠?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딱 따내고는 지금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는데, 고향인 사천성에서 또 부릅니다. 류한한테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사천성에도 이 납과 아연이 함유된 광산이 발견되었답니다. 그 매장량도 적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 광산이 속해져 있던 농촌에서 그냥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 이런 정책을 내놓았답니다. 누구든 이곳으로 와서 광산을 개발해라! 그리고 나오는 납과 아연은 60%를 농촌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40%를 너네 먹어라! 세금은 우리 정부에서 떠안겠다! 이거였죠. 이렇게 나오자 그냥 갑자기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모여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굴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농촌도 부쩍부쩍 거리고 경제도 좋았죠. 그 수익도 점점 더 좋아져서 광석을 팔지 말고 우리 절로 납과 아연을 재련하자 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달달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광산이 붕괴되어 8명의 광부가 깔려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이 사건으로 인해 판이 완전 뒤바뀝니다. 전에처럼 아무 사람이나 와서 채굴해야 된다던 데로부터 이제는 실력 있는 한 그룹에만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그룹 보고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라 이겁니다. 그쪽 정부에서 알아보니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바로 류한이 한룽 그룹이었습니다. 야, 이 잘되는 사람들은 어디 다니며 그냥 기회를 찾는 게 아니고 그 기회가 그냥 손수 돈다발을 들고 찾아오네요. 그냥 류한은 그쪽에 1억 위엔을 주고 맡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몽땅 지불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불했고 몇 년 동안 채굴하여 그냥 단물을 다 빨아먹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류한이 또 얼마를 벌었다는 수치는 안 나오지만 정부의 세금만 바친 것만 몇십억 위엔이나 됐답니다. 류한이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오는 돈을 그냥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동생 류웨이라는 이 골칫덩어리 쪽에서 또 사고를 칩니다. 류웨이 아는 지인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온 호텔을 운영했는데 한 흑사회 조직에서 그냥 맨날 와서 보호비를 받아 갔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힘들어서 류웨이를 찾아와 하소연한 거죠. 류웨이가 알아보니 그건 바로 천푸웨이 패거리였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까먹을 수 있는데 천푸웨이는 2회에서 나왔습니다. 류웨이가 제일 처음으로 류한이 도움을 받아서 이 파칭코 게임장을 오픈했을 때 천푸웨이는 조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류웨이를 작살냈었죠. 그때부터 류웨이는 이를 악물고 그냥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천푸웨이 재해를 족쳐야겠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게 되자 류웨이는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네, 이렇게 7, 8년이란 시간 동안 실력을 키우면서 그냥 이때만을 기다리던 류웨이는 과연 어떻게 천푸웨이한테 복수하게 될까요? 1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웨이는 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칼을 드디어 빼듭니다. 그때 천푸웨이는 물류회사와 사우나를 영업하고 있었고 조직원들 거의 다 그쪽에 집중해 있었답니다. 야 후리쥐나, 네 애들 10명 데리고 물류회사를 맡아라. 그리고 왕래는 20명 데리고 사우나를 가고 사우나 쪽에 아마 애들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당신 빈과 나를 따라 호텔로 친다. 천푸웨이 이 뻔뻔한 놈이 요즘엔 그 호텔을 아예 지집처럼 그냥 생활한단다. 거기서 모든 조직원들은 포를 챙기고 행동대장들은 권총 3자루씩 준다. 그리고 솜씨 좋은 애들 2명한테 줘. 야 니네 명심해라. 얘네 쫄따구들 죽여도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다리 위로는 절대 쏘지 말고 포를 쏠 일이 있으면 다리에만 쏴. 들었지? 밤 12시 정각이 되면 우리 세갈래 조직에서 모두 함께 쳐들어갈 거다. 오케이? 출발! 그들은 이어 승합차를 타고 다들 출발합니다. 호텔에 들어서자 복무원들은 701호라고 알려주고는 마스터키를 내놓습니다. 좋았어. 이어 류웨이와 당샹빙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나머지 10여 명은 비상계단으로 그냥 우르르 올라갑니다. 이어 701호 앞에 다 모이고는 마스터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쳐들어가는 거죠. 룸 안에는 한창 난리 났었답니다. 천푸웨이는 아가씨 두 명을 불러서 그냥 아래 위로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어 문이 팡 하고 열리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자 천푸웨이는 그냥 깜짝 놀라고 아가씨들은 깍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천푸웨이는 땅바닥에 있는 바지에서 권총을 뽑으려고 막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냥 눈앞이 새까매 나며 그냥 띵해졌다고 합니다. 네, 잽싸게 날아온 당샹빙이 권총 뒷부분으로 그냥 내리깐 거였죠. 류웨이는 이어 다가가 권총을 천푸웨이 아가리에 넣고 야, 내 기억나니? 어? 야, 니 똑바로 봐라. 내 누군지 알리니? 천푸웨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 팡 하고 권총을 쏘게 되고 천푸웨이는 입안에 권총이 들어있으니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죠. 야, 이놈아 이거 먼저 땀 좀 나게 패줘라. 천푸웨이는 벌거벗은 상태로 류웨이 조직들한테 그냥 작살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고 야 됐고 화장실에 가서 씻겨. 조직원들은 천푸웨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냥 끄집어서 화장실에 버립니다. 그리고는 샤워기 헤드로 그냥 물을 쏴 하고 천푸웨이를 향해 쏩니다. 천푸웨이는 볼에 난 총구멍이 그냥 물총에 쏘아붙자 그냥 또 아파서 죽습니다. 야 가를 이제 끌고 오라.
류웨이가 얘기하자 물에 흠뻑 젖은 점프웨이를 또 그냥 끌고 나옵니다. 점프웨이야, 야, 니 꼴이 좋다야 오늘에. 니 또 혹시 니 조직 애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연락해 주지. 류웨이는 사우나 쪽에 가 있는 왕레이한테 전화하고 확성기를 켭니다. 네 형님, 이쪽에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두 놈을 그냥 다리를 아작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형님? 그래, 그쯤 하면 됐다. 다른 애들은 다음부터 우리 쪽 애들 보면 그냥 벌벌 떨 정도로만 그냥 패줘라. 아, 그리고 잠깐만, 걔네 혹시 천프의 비명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지? 야, 확성기를 켜라. 천프에는 그냥 고막이 그냥 째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죠. 이어도 점프웨이 물류회사 쪽에 전화하고 확성기를 켜고 나머지 발이 새끼발가락까지 점프웨이 조직으로 하여금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운 맛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죠. 이어 날이 거의 박자 류웨이는, 야 점프웨이야, 아 이거 졸려서 죽겠다 야. 우리 눈 좀 붙이고 올 테니 너도 좀 자둬라 야. 그래야 내일에 또 비명을 아주 찰지게 지를 거 아니냐 어? 하며 그냥 히히닥닥거리며 나갑니다. 그리고 부하 두 명이 남아서 감시했대요. 류웨이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며 그냥 한참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었답니다. 네, 바로 천프웨이가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거였죠. 그걸 본 류웨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담뱃불을 척 붙이며 류웨이한테 전화한 거였습니다. 사실 천프웨이는 다른 보통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얘는 아는 사람도 많았고 뒷배경도 그냥 빵빵했죠. 류하는 이 사건은 그냥 강제로 뒤덮으면 그냥 왠지 찜찜하니 류웨이 보고 얘기합니다. 야, 조직에서 총대를 밀 사람 하나 구해. 10년만 감옥에서 썩으면 먼저 50만 위엔을 주고 감옥에서 나오면 조직의 간부 자리를 하나 준다고 말이야. 네, 이렇게 나오니 그냥 서로 앞다투어 나섭니다. 그중 그래도 그나마 약속을 잘 지키던 조직원을 뽑아 총대를 매게 합니다. 결과는 정말로 말 그대로 50만 위엔이 성금을 받고 감옥에서 10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위엔은 호텔 측에서 지불한 거였죠. 하지만 이 조직원은 10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조직 간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류한이 조직이 이미 붕괴됐으니까요. 네, 이건 나중의 일이고요. 류웨이는 점프웨이를 꺾고 그 흑사회 바닥에서의 명성은 그냥 날로 커갔습니다. 그 명성이 자자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뭉치를 꾸며들고 그냥 찾아와서는 일을 부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류한을 재판할 때 나왔던 사건이니 제가 간략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이 류웨이 광한시에는 황시성을 가진 한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는 경매를 통해 이 지역이 모래를 사야 되는데 이는 류웨이 나와바리였죠. 류웨이 동의 없이는 그냥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돈이나 관계를 갖고 갔다가는 그냥 아예 쳐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죠. 황씨는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다 그냥 또 그 생각이 나서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 하지만 이때 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네던 그 룸사롱 마담이 묻습니다. 이어 황씨는, 야, 우리 회사가 모래가 딱 필요하단 말다. 근데 류웨이랑 그놈아 그 융통성이 아주 없다며. 연결다리를 놓을 사람이 없단 말이다. 오빠, 류웨이, 류한 그 둘 다 우리 집 단골인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 야, 그래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황씨는 만위엔짜리 돈 묶음을 마담이 브라자 안에 그 가슴골로 확 넣어줍니다. 네, 또 일이 성사되면 5만위엔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이어 이튿날 그 룸사롱 마담은 류웨이를 찾아갑니다. 류웨이는 그 마담을 보고 그냥 시큰둥해합니다. 이어 마담이 류웨이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뭐? 네가 뭔데 내 앞에 나서니? 어서 못 꺼지게! 마담은 욕을 그냥 한 바가지 먹고는 나옵니다. 이어 그만 포기하려니 면목은 없고 마지막 희망을 류한한테 겁니다. 그리고 이 룸사롱 마담은 이 가게에 전화해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빵빵한 에이스 아가씨 두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셋은 한룸그룹 회장 방 안으로 들어갔고 옷을 벗습니다. 류한은 그들을 보자 그냥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으싸으싸 합니다. 그리고는 에너지 방출이 다 끝나고 류웨이한테 전화하죠. 야, 그 마담이 부탁한 거 제대로 한번 도와줘라.
아, 예, 예, 형님의. 류웨는 류한이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받들였으니 그냥 부랴부랴 부활을 시켜서 재빨리 경매장에 가게 합니다. 어이, 니네 잘 들어둬라. 이쪽 모래는 우리 류웨 형님이 찜했다. 누가 감히 이거 경매하면 팔 하나를 바쳐야 될 거다. 다들 들었니? 류웨이 행동대장은 경매장에 온 장사꾼들한테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효과가 어떠냐고요? 확실했답니다, 그냥. 경매가 시작되자 그 황씨가 경매 카드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도 감히 경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280만 위엔이란 헐값에 사들이죠. 결국 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나중에 류한이 법원에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한 겁니다. 뭐? 내가 그깟 모래 280만 위엔 때문에 어? 뒤에서 이의를 꾸몄다고? 내 밥 한 끼 값이 몇백만이다. 아니 내 그 밥 한 끼 값 때문에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고? 니네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바로 이 장면이죠. 그 시기 류한은 이미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냥 영웅 같은 존재였고 한 번만 만나보고는 싶지만 만날 기회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류웨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류웨도 더 이상 칼을 잡고 뭐 피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입김 한 방이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됐습니다. 류웨는 평생 제일 숭배하고 이 닮고 싶었던 사람이 형 류한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자신이 사업도 어느 만큼 성장했고 형님이 뒤를 따라 똑같이 발전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뭉치였던 류웨는 전에 그 무식한 흑사회의 성격을 버리고 정계에서 활개칠 수 있었을까요? 1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웨는 천포회를 꺾고 사천성 광한시를 평정합니다. 그리고는 형인 류한을 본받아 정계 쪽에도 인맥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는 류한이 해왔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합니다. 류웨는 광한시에 무료로 체육관을 지어주고 병원도 하나 지어주고 도서관도 제일 큰 걸로 그냥 하나 딱 지어줍니다. 이 통도 겁나게 크죠. 그리고는 그 공로로 광한시 동문 쪽에 한 땅덩어리 개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옛날 류한이 걸어왔던 길과 똑같았죠. 류웨도 이렇게 정계 쪽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을 때 200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류웨이 화물 트럭이 이 중량 제한을 초과하고 광한시 련삼진이란 곳을 경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류웨이 이름을 대면 그냥 통과시켰는데 뭐? 류웨이? 그 류한이 동생 그러지. 야, 류한이 동생이 아니라 후진토의 동생이 와도 여기를 못 지난다 라고 했답니다. 뭐이라고? 아니 시장도 아니고 진장이 내 화물차를 가로막았다고? 야, 가자! 류웨는 권총을 허리 뒤에 차고 행동대장 당샘빈과 흥리주 그리고 다른 밑에 부하 4명을 데리고 차량 2대로 출발합니다. 연삼진이 진정부에 도착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자 보안이 막아섭니다. 저 여기 먼저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때 흥리주가 권총을 그 보안이 머리에 대고 밑으로 누릅니다. 그리고는 구두발로 종아리를 확 걷어차서 무릎을 꿇게 하죠. 이어 류웨는 기세등등하게 진장실로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때 진장은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류웨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귀싸대기를 세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가 소파에 척 앉고 당샘빙은 진장이 머리채를 확 움켜쥐고 이 류웨이 앞에 꿇려놓습니다. 야, 니네 누군지 알지? 어? 니 이 류웨이를 알면서 얼싸하게 본 게지? 어? 하며 곁에 유리 재터리로 또 내리깠답니다. 류웨이, 야 임마 이거 너무했죠? 아니 학교 앞에서 얼음과자를 팔던 녀석한테 이 힘이 좀 실려지니 이렇게 무섭네요. 결국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던 련삼진이 진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류웨이도 이젠 정계 쪽에서도 이 인맥이 단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008년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주식이 폭락하고 사천대지진이 일어나 6만 9천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베이징 올림픽도 개최했습니다. 류한은 이 세 가지 일에 다 참가했었죠. 2008년에 들어서면서 1월 중순부터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내려가다가 4월 중순이 되자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건 그때 그냥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몰랐죠.
그냥 다들 이제 야 주식시장의 봄날이 또 오는구만 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류한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6일 그 잠깐 올라갔을 때 5억 위엔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류한은 주식시장이 큰 손이죠. 이런 큰 손이 만약 자신이 주식량이 1% 이상을 판매할 때는 보통 평민 주식시장에서 판매 못하고 전문 큰 손들이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는 10%나 차이가 났었죠. 류한은 그런 규정이고 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평민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웁니다. 이 일로 그때 좀 많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원래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어 그냥 다들 뒤에서 류한을 욕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왜냐면 6일 뒤인 5월 12일 이곳 사천성은 우르르 하며 그냥 땅이 갈라집니다. 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천대지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묻혀서 안타깝게도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통함에 잠겨 사방에서 그냥 울음소리만 커져갔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하나 알려집니다. 원촌 부근은 그냥 폴싹했는데 이동자 한림춘이란 곳에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희망 초등학교가 그 대지진에도 끄떡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483명의 초등학생과 교사들은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부근의 사람들도 결국 다 그 건물로 대피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인터넷을 아주 겁나게 그냥 뜨겁게 달궜고 세상에서 제일 탄탄한 초등학교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초등학교가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천성에 또 다른 지역에 3개나 더 있었는데 이 4개의 초등학교는 8급 대지진에서도 한치 흔들림도 없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느꼈죠. 아, 이 건물은 우연하게 그냥 탄탄하게 지은 게 아니고 건축회사의 양심과 그 책임감을 그냥 가득 실어서 지은 건물이라고요. 이어 인터넷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솔직히 짝퉁이 살판치는 이 중국에 돈만 밝히고 질량은 개나 줘버려 라는 이 건축 방면에서 누가 이렇게 책임감이 있지? 야 도대체 이게 누구야? 네 바로 류한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매체들에서는 류한을 인터뷰하려고 찾아갔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어 겨우 그의 총경비인 그 순쇼동을 인터뷰하였는데 사실 이 초등학교는 1999년에 건설한 거였습니다. 이 농촌 산골짜기에 학교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류한은 그때 자신이 돈 50만 위엔을 투자하여 이 초등학교를 지어주려고 했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류한 회사는 건축 쪽을 하지 않았기에 다른 회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야, 니네 이런 일을 맡게 되면 돈 얼마나 버니? 아, 네, 한 5-6만원 정도 법니다. 그래? 네, 니네를 6만원을 더 줄게. 건축 재료 떼먹느라도 하지 말고 아끼느라고도 하지 말라, 들었나? 내 부하들을 시켜 맨날 와서 감시하겠는데 만약에 말이야 이 뒤에서 헛수자 부린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니네 회사를 그냥 아주 작살내버리겠다, 들었니? 네, 류한은 사업 방면에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답니다. 이 학교 하나 덕분에 483명이 목숨을 구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 뒤에 기자가 류한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류 회장님, 혹시 10년 뒤에 사천성이 대지진이 날 걸 알고 그렇게 세심히 건설한 겁니까? 류한은 인간은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 돼. 하지만 기업인이라면 거기에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고 그 4개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건설한 모든 건축물은 다 그렇게 탄탄하게 지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한은 또 선물들을 그냥 가득 사들고 그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또 애들과 즐겁게 놀아줬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류한을 흑사회 건달이라고 욕하고 네 또 그가 재판에서 후회하며 울었던 걸 비웃어도 이 류한 덕분에 살아남은 그 학생들은 이제 무럭무럭 자랐겠죠. 그러면 과연 그들 마음속의 류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에 류한은 또 1억 5천만 위엔을 투자하여 어려운 지역에다 학교를 무료로 세워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지진 피해 지역에다가 5천만 위엔을 또 지원했죠. 그리고 항상 그랬답니다. 자선 활동은 이 기업인으로서의 기본이다 라고요.
이제 류한의 인기는 그냥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저도 그때 사천성에 있었는데 많은 방면은 류한과 관계되니 그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천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양심 기업인 류한으로 그냥 쫙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류한이 이렇게 전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류웨이도 조용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은 돈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성품이 고상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화를 전달하며 그 고상함을 널리 전파하라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류웨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우리는 종일 TV에서 얘네가 저지른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그때까진 만천하가 모르고 있었죠. 2008년에 전국에서 2만여 명을 뽑아 성화봉송을 시켰는데 류웨이는 41호였답니다. 이어 류웨이는 자신도 이젠 유명인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선단체에 좀 기부하기도 시작했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류웨이 나이트 앞에 광장무용을 추는 아줌마들이 그냥 모였답니다. 이 광장무용을 추는 아줌마들은 어떻게 보면 흑사회 못지 않습니다. 얘네는 꽹과리를 치고 이 나팔을 불며 그냥 춤을 추면서 싸돌아 다닙니다. 그리고는 남이 영업장 앞에 머물죠. 얼마나 귀찮겠나요? 그러면 또 돈을 몇십이엔 지어줘야 그냥 떠나는 그냥 아주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죠. 흑사회가 자리세 뜯어내는 거랑 뭐가 틀리죠? 이번엔 류웨이 가게 앞에서 질질 끄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는 그 보안들이 멀리 쫓으려고 아줌마들이랑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합니다. 뭐야 저것들은. 류웨이가 인상을 찌푸리자 곁에 보안 3명이 달려갑니다. 그 덩치 좋은 보안들은 아줌마들을 향해 막 달려가서 그냥 퉁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떼들이 그냥 뒤로 펄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니들 왜 선량한 시민들한테 폭행이야. 류웨이는 부하들을 한 줄로 쫙 세우고 빡빡이 머리를 한 보디가드를 쫙 하고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나이트 보안들도 그냥 귀시화되기를 하나씩 날리죠. 어이 아줌마들 얘네 신경쓰지 말고 마음껏 춤춰요. 네? 알았죠? 보셨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 류웨이가 시민들을 생각해주긴 하는데 그 생각해주는 방식도 결국은 폭력으로 해결하네요. 그 시기 류한과 류웨이 이름은 이미 꽝한시뿐만 아니라 전 사천성에서까지 잘 먹혔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8회에서 나왔던 저거입니다. 그때 저거는 감방에서 금방 나왔는데 이 모든 흑사회 바닥에서 다 알게 큰 소리 쳤답니다. 나 저거는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류웨이 온 가족을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저거는 류웨이와 대체 어떤 큰 원수가 있었기에 이 정도로 나올까요? 네, 그리고 그 둘이 두 번째 전쟁은 또 저번에처럼 저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될까요? 1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디어 류웨이한테 씻을 수 없던 모욕감을 준 저거가 이젠 등장합니다. 얘는 류웨이보다 한 살 어렸으며 이 성격도 류웨이랑 비슷했었답니다. 의리를 중요시하고 곁에 큰 주먹들이 많았죠. 8회에서 저거는 류웨이를 아주 그냥 자존심이 없어지게 그냥 확실하게 꺾어놓고 이 보호비 면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챙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얼마 안 지나 저거는 사고를 치고 감옥에서 2년을 썩었답니다. 그리고는 2008년에 나오고 류웨이한테 전화합니다. 왜? 류웨이야? 야, 니네 큰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아이 찾아오더라? 니 의리는 떼서 어디 개나 줬니? 어? 니 어째 요즘에 잘 나간더니 이 큰형님이 요즘 안중에도 없다 이거니? 류웨이는 저거의 얘기를 듣고 욱했지만 참습니다. 네 형님 출소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 니는 내 밑이란 거 잊지 말라. 니 그거 있으면 저번에처럼 험한 꼴을 아마 요번에는 두 배는 받아야 될 거다. 들었니? 아 그리고 이 형님 목구멍에 좀 칠하게 50만 위에는 보내라. 지금 당장. 오케이? 류웨이는 이어 사람을 시켜 저거의 통장에다 50만원을 입금시켜줍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지나 저거는 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80만 위엔이나 내놓으랍니다.
이어 참고 참았던 류웨는 폭발하는 거죠. 야, 저거니? 야, 니 사람이가, 어? 내가 뭐 니 애미야, 아니면 니 은행이야. 더 이상 너를 준 돈은 일전 한 푼도 없다. 니 진짜 달 타야 되면 또 한번 오라. 이번엔 내가 아주 그냥 작살내 버리겠다, 너를. 그리고는 지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뭐? 뭐이라고? 왜? 왜? 야, 전화를 끊었는데? 이어 저거는 전화기를 책상에 그냥 당당 하고 맺힙니다. 야, 애들 준비해! 지금 치러 간다! 이어 그의 행동대장은, 형님, 류웨이 그놈아 여전히 류웨이가 아닙니다. 지금 가 그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어 저거는 손에 있던 전화기로 행동대장을 내리깝니다. 네, 하지만 사실 얘가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았죠. 이젠 정면에서 류웨이와 붙으면 그 실력이 비슷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류웨이는 또 뒷배경이 있으니 괜찮을 텐데 자신은 또 큰 집에 잡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세상이 참 불공평했고 다 함께 그냥 죽고 싶었답니다. 이어 저거는 믿을만한 부하 두 명을 시켜 류웨이를 맨날 뒤따르게 합니다. 만약에 혼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위가 허술하면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려는 거였죠. 그런 적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류웨이는 자신이 주위의 보안을 더 단단하게 강화했습니다. 이어 그 전문 보안들이 적의 부하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야, 이 적의 인마 이거 아예 되겠네. 아니 잠깐만, 야를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류웨이는 자신이 전개 쪽의 뒷배경들을 부릅니다. 첫째, 류종웨이는 광한시 검찰원이 부검찰장이고 류웨이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둘째, 류쉐쥐는 광한시 공안국 행정대대 대대장이었답니다. 네, 이 직무는요, 공안에서 제일 앞장에 나서서 범인을 잡는 경찰들이 대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류빈이라고 있는데 얘는 공안국이 공산당 서기입니다. 중국은 모든 기업이나 행정기관이나 그냥 모두 공산당이 파견한 공산당 서기가 한 명씩 있습니다. 보통 모든 부문에서는 무슨 국장이나 시장 이런 직위보다도 그를 감독하고 도와주는 서기가 실질적인 권력이 더 많았습니다. 류빈과 류쉐쥐는 류웨이랑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류웨이 정치적 뒷배경이긴 한데 좀 이상하시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 말이죠. 왜냐면 얘네는 류웨이가 돈을 내서 그냥 키웠다고 봐도 됩니다. 류웨이는 우연한 기회에 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나이도 동갑이고 말도 잘 들으니 그들이 급을 추는데 그냥 뒤에서 돈으로 절대적으로 밀어줬죠. 네, 그리고 그들은 젊은 나이에 이런 높은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직위로 맨날 류웨이가 저질러 놓은 똥이나 닦으며 살았답니다. 야, 저거라는 놈마가 지금 나를 좀 어떻게 해볼라고 내한테 사람을 붙이고 있다. 니네 합법적으로 가를 어떻게 한번 잡아봐. 이어 류쉐쥐는 대답합니다. 아, 저번에 니가 전화와서 내가 걔를 많이 알아봤거든. 근데 걔 지금 감방에서 금방 나와서 아직 꼬투리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날 권총을 차고 다니는 그 죄밖에 없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 죄로는 어떻게 크게 다루기 힘들단 말이야. 이어 류웨이는 책상을 땅 하고 치며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네가 겉면만 대충 보니 그런 거잖아. 걔한테 도청기라도 끼워둬. 네 어째 일을 제대로 아야게? 어? 그따위로 해라고 내 그 자리에 앉혀주는 줄 알아? 어? 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닌가요? 보통 드라마에서나 많이 나오던 장면이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영화 같은 장면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렇게 류쉐쥐는 저거한테 도청기를 달려고 이 기회를 엿보는데 이젠 저거가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2008년에 류웨이와 류한이 모친이 생일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효도가 많았던 그들은 해마다 부모님 생일을 그냥 아예 환갑처럼 매년 그렇게 연회를 치러줬대요. 이때 저거는 조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우르르 쳐들어옵니다. 네, 사실 그날은 부모님 생신이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 류웨이는 조직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거는 그 틈을 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저거 조직은 도끼의 망치들을 들고 들어오며, 야들아, 여기 류웨이 온 가족이 다 있다. 얼굴도 한번 잘 익혀둬라.
네, 그리고 그 도끼를 든 조직원들은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이 앉아있는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 중에 또 이쁜 여자를 보자 이 도끼를 목에 대고 이 얼굴을 슬슬 만집니다. 야 류호야, 니 잘 들어둬라. 한 주 이내로 이 광한을 떠라. 안 그러면 너와 류한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싹 다 모가지를 따버릴 테니 들었나? 이어 그들은 생일상에 그냥 침을 택택 받으며 이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장면도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범죄 도시에서 이 장첸이 환갑잔치에 덮쳐들어 그냥 난리를 친 거랑 비슷했죠. 근데 이 실제 사실은 그 정도까지 싸움은 안 벌어졌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드라마이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럼 왜 이 정도까지 자극했을까요? 네, 왜냐면 저거는 류웨이를 그 전에 한번 꺾었잖아요. 그리고 스진 첸도 생일날에 권총을 류한 머리에 대고 그냥 아주 별의별 욕을 다 해도 결국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잖아요. 류한과 류웨이를 그냥 돈은 많고 담대함은 없는 그냥 아주 호구로 본 거였습니다. 이렇게 겁주게 되면 또 저번에처럼 돈꾸러미를 들고 찾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젠 그때의 그 빽이 없던 류한이 아닙니다. 쩌우 용캉을 등에 업고 있는 이상 뭐가 두렵겠나요? 류한은 류웨이야, 니 요즘에도 당하고 다니니? 잘 어떻게 못 처리하겠니? 아니 어머니 생신일까지 꼭 이래 개망신을 당해야 되겠니? 류웨이는 류한이 이렇게까지 독을 품은 모습을 이 처음 보고는 찍소리도 못 냅니다. 웬만한 일은 그냥 다 대충 그냥 좋게 좋게 넘겼던 류한이지만 이 부모 친척들 앞에서 그냥 모욕감을 주니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빡쳤던 겁니다. 류웨이는 당장에서 전화해서 킬러 대장 두 명을 부릅니다. 이런 킬러 대장은 전문 킬러 조직을 운영하는 돈을 받으면 그냥 상대방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죠. 제가 다뤘던 많은 스토리에서 나오죠. 이 둘은 조직에서 또 3명을 불러서 5명이서 저거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웬솔린이 저거를 발견하고는 그 조직원들을 자기 위치에 집합시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이 사진 속 찻집이었습니다. 그 킬러 5명은 모두 모이고 권총을 서로 챙깁니다. 그리고는 운전해서 그 찻집 길바닥에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저거는 지금 두 명의 부하랑 앉아서 그냥 한참 차를 마시고 즐기고 있었죠. 이때 그 5명은 권총을 품고 이 뒤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웬서린과 짱둥화가 먼저 저거의 뒤통수에다가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이어 저거의 부하들이 허리 뒤로 손이 가자 다른 3명의 킬러들이 그냥 팡팡 하고 쏘아버립니다. 이렇게 끝나죠. 전업 킬러들이는 그냥 깔끔하죠. 그럼 그 뒤엔 어땠을까요? 류한은 그날 저거가 난리쳐서 그냥 깨진 모친이 생일잔치를 다시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죠. 자, 저번에 웬 미친놈이 쳐들어와서 기분 잡쳤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즐겁게 마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해 건배! 그리고 오늘 나온 신문 앞면을 다들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는 바로 저거 일당 3명이 시퍼런 대낮에 번화가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때 류한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네, 받아보니 쪼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류한과 류웨이는 쪼윤캉 이 면죄부를 등에 업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활개치며 다니게 될까요? 1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5회에서 류웨이는 두 킬러를 고용하여 이 시퍼런 대낮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이 칼도 아니고 권총으로 펑저 강바즈 저거 일당 3명을 쏴 죽이죠. 이어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왜? 류한이니? 야 그건 이 동생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권총으로 사람 3명이나 죽이면 뭐 어찌라는 게야? 어? 아버지가 지금 노하셨다. 좀 적당해라. 그리고 류웨이 보고 좀 피해 다녀라. 경찰 쪽에서 행동하면 어차피 너한테 먼저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살피며 다녀라. 네, 바로 쪼빈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웬서울린과 짱동화가 경찰에 잡히고는 류웨이가 시킨 짓이라고 모두 불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다 불게 되자 2009년 3월 17일 류웨이 체포령이 내려옵니다. 그럼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건 다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는 그 류웨이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먼저 피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류한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류웨이 보고 미국에 피신해 있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출국은커녕 광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들 그냥 쓰게 안 봤죠. 그렇게 맨날 경찰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류웨이는 먼저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류웨이가 그런 시기에도 그냥 떡을 치는 걸 잊지 않았고 광한의 제일 유명한 사오나 떡집에 갔답니다. 그 떡집에는 VVIP 룸이 하나 있었는데 예약제라서 먼저 예약해야 그 룸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류웨이는 특별 대우였죠. 왜냐면 그 떡집이 류웨이 거였거든요. 류웨이는 갑자기 자신이 가게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아가씨 한 명을 지명하고 VVIP 룸을 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룸 안에서 일을 보고 있던 손님은 나가라고 하니 거절했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이 한참 지금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그냥 그럴 수가? 그럼 나가야죠 하고 시원시원하게 나가겠나요? 어림도 없죠. 이어 류웨이는 권총을 들고 그 룸으로 쳐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그 손님은 한참 그냥 땀을 막 흘리면서 떡을 치고 있었답니다. 류웨이는 권총으로 그 남자의 그쪽을 며준하며 야 5초 주겠다. 5, 4, 3. 그 남자는 5초 안에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겠나요? 그는 그냥 쫄딱 벗은 채로 방에서 쫓겨났고 너무도 쪽팔리고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신고를 받았으니 출발해야겠죠. 이때 그 경찰 대대장 류쉐쥔이 또 류웨이한테 전화합니다. 왜 류웨이야? 야, 아니 지금 떡집이야? 야, 니 체포범이라나 우리 국장보다도 생활이 더 꼽힌다 야. 빨리 피해라. 우리 지금 출발한다. 이어 류웨이는 뭐? 나 오늘은 못 간다. 나 지금 피의를 제대로 받았거든. 오늘은 니 알아서 처리해. 라고 확 끊었답니다. 뭐? 왜? 왜? 하, 진짜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결국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세요? 류웨이 방을 들이닥치지는 못하고 다른 곁에 방을 들이쳤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냥 생쇼를 하며 말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아가씨 몇 명과 그냥 애매한 다른 손님들을 몇 명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완전 개판이죠. 또 이러면 야 종일이 상상력이 기가 막힌다야 하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 알아서 맞춰서 진행하니 류한과 류웨이는 또 이젠 시큰둥해 합니다. 류한은 이젠 거의 회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정계 쪽이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면 전혀처럼 몸을 낮추고 그냥 공손하게 다니진 않았답니다. 이젠 고개를 빳빳이 쳐두고 다녔겠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쪼윤캉 내 뒤에 있다 이겁니다. 2007년에 인터넷에 류한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류한은 두 가지 죄가 있다. 첫 번째는 세금을 회피하고 두 번째는 류한이 흑사회 두목이다 이겁니다. 이어 순쇼둥이 물어봤답니다. 형님 이런 두 가지 글이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데 제가 돈을 먹여서 그냥 싹 다 삭제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탓이었다는 것만 지우고 흑사회는 놔둬. 류한은 이렇게 자신이 흑사회 오야봉이라고 그냥 소문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어 운남성 공산당 서기인 바이언페이가 류한을 부릅니다. 성내석 공산당 서기이면 이 4,597만이 인구가 되는 운남성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는 류한을 보고 얘기합니다. 류한아 우리 운남성도 여행관광지로 기가 막히잖아. 니도 알제? 근데 이 오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빛을 못 보고 있다. 니 보건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게? 예? 제가 보건대는 제가 돈을 내서 그거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니 똑똑하나 하구나. 내놔라. 네, 이어 류한은 1억 2천만 위엔을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류한이 이쪽에 아시아에서 그냥 제일 큰 그 납과 아연이 들어있는 광산을 먹었잖아요. 네가 말 묵었다 아이가 좀 토해놔라 이거였죠. 류한은 이번 후원으로 하여 권명씨로부터 우수기업인이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 표창장이 있게 되자 류한이 그냥 운남성에서의 앞길은 더더욱 막을 사람이 없었죠. 류한은 이젠 좀 인기맛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권명여행을 한번 쭉 하려고 이 사진 속의 람보르기니를 350만 위엔을 주고 샀답니다. 이어 그 부하가 저기 형님 람보르기니 좋긴 한데 그 차 앞에 부분이 너무 낮아서 관광지를 다니기엔 차량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 괜찮아. 어차피 밥 한 끼 값인데 뭐 달려! 네,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죠. 그렇게 람보르기니로 관광지를 한번 쭉 돌고는 저녁에 바이언페이와 여러 운남성 고층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재료는 외국에서 비행기로 이 운반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후 디저트도 그 유명한 금가루를 뿌린 디저트였는데 그 한 끼 저녁 식사가 23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때 돈으로는 아예 별장을 몇 채를 그냥 뜯어 먹어 치운 거랑 똑같았죠. 이렇게 사천성과 운남성에서 이제 못해낼 일이 없게 되자 그 세력을 또 다른 지역으로 발전시킵니다. 2009년 류한은 내몽골 지역이 전력 사업을 눈독 들입니다. 그리고는 쩌우빈을 찾죠. 네, 쩌우빈은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꽌알다였습니다. 여기서 꽌알다는 부친이 공산당 고층 간부이고 그들이 이세를 말합니다. 보통 지 아비 믿고 그냥 사치스러운 생활과 겁없이 거들먹거리는 애들을 그냥 비꼬아서 꽌알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리 부러진 노루들이 함께 논다고 그런 꽌알다이는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가 있었죠. 쪼비는 내몽골이 고층 간부 자네한테 전화해서 연결다리를 놓아줍니다. 류한은 그 꽌알다이와 그냥 최고급 호텔에서 기분 좋게 한잔 한 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앞에는 류한이 백색 람보르기니가 있었대요. 류한은 그 꽌알다이한테 키를 주며 아우야 저 람보르기니 구매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 이제 네 거다. 근데 그 안이 좀 좁을 거야. 그 꽌알다이는 키를 받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람보르기니로 갑니다. 네, 그리고는 오픈 키를 누르죠. 이어 차 문이 양쪽으로 쫙 열렸는데 안에서 그냥 만 위엔짜리 돈 묶음이 우르르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아까 차 안이 비좁을 거라고 했구나. 자, 살아있네. 같은 뇌물을 먹여도 류한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멋있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의 내몽골 전력 사업은 이 신속하게 허가가 떨어졌고 200억 위엔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했답니다. 류한한테는 이런 강력한 사업 수단뿐만 아니라 민족심도 아주 강력했답니다. 그는 일본을 극도로 싫어했답니다. 자기 밑에 70여 개의 회사의 직원들은 일본 차를 그냥 만져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류한이 모든 사업, 거의 몇백 개가 되는 고급 차량, 그리고 생활용품 등은 그냥 일본 제품이 하나도 없었으며 회사 직원이 혹시라도 일제를 그냥 남몰래 쓰다가 들키면 무조건 해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류한이었는데 그럼 그의 고향인 꽝한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사진은 이 시기에 류한이 고향인 꽝한에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랍니다. 이건 뭐 국가에서 중요 릉도 간부가 왔을 때 펼쳐지는 광경이었죠. 이제 꽝한시 이 총구석은 류한을 받아 못당하고 사천성도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또한 이때 그 류한이 돈을 퍼담는 기술을 모방하여 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류한과 저가 경쟁을 하죠. 이미 전에처럼 폭리가 아님을 느낀 류한은 이젠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중국 국내를 그냥 휘젓고 다니던 류한이 외국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1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한은 이젠 중국이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임을 느끼고는 그 시선을 외국으로 돌립니다. 그가 눈여겨본 건 몰리브덴을 함유한 광물질이었습니다. 이 몰리브덴은
강철이 강도와 그 윤활도를 높여주는 고급 철강재 생산의 필수적인 부원료입니다. 2009년 몰리브덴이 가격이 쭉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호주 쪽인 몰리브덴 회사가 더욱 그랬답니다. 그 회사는 자금난으로 그냥 회사가 휘청일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10월 19일 류한은 홍콩에서 그 회사와 계약하고 2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 회사 주식이 55.3%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 투자는요, 중국인 민간 기업이 호주에서 투자한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호주의 태양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계획하자 이 당시 호주 총리가 직접 류한한테 전화해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소문이 퍼지자 미국의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는 그냥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냥 낙후한 국가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큰 투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이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는 몰리브덴이 전문 회사인데 새로 발견한 큰 광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몰리브덴의 가격이 하락세로 그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네럴 몰리는 사람을 파견하여 류한을 뵈러 갔다고 합니다. 류한 형님, 우리 아메리카에도 몰리브덴이 많아요. 와서 좀 투자해요. 라고요. 몰리브덴이 있다고?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적어도 59만 톤은 됩니다. 그래? 좀 있네. 옛다. 8천만 달러. 먼저 니네 회사 주식 30%만 먼저 살게. 그리고 니네가 일하는 거 보고 잘하면 7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몰리브덴을 채굴할 수도 있다. 그 아메리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숫자를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은 미국이 매체까지 전해졌고 그 기자들은 머나먼 중국으로 인터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류한은 국내 매체의 인터뷰는 자신이 소문나는 걸 꺼려서 맨날 거절했지만 이 외국에서 온 인터뷰는 흔쾌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쪽에 자신을 많이 알려서 이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2010년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중국에 와서 한 호텔에서 류한을 기다립니다. 이어 점심때가 되자 류한은 이 사진 속인 밍크코트를 입고 이 검은색이 페라리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내립니다. 네, 이 사진은 그 외국 기자가 찍은 한창 정성기였던 류한이었죠.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 점심 메뉴는 끄툰츠라고 했답니다. 이 끄툰츠는 광동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입니다. 바로 상어 지느러미를 그 비둘기 배 안에 집어넣고 여러 향신료를 섞어서 여러 번 끓여서 요리하는 겁니다. 저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중국에선 아주 유명한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이어 그 요리를 즐기면서 기자는 묻습니다. 류한씨, 호주에서 투자와 그 미국 쪽의 투자는 그 량이 어마어마하던데 혹시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해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 뭔 소리요?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 거라면 왜 여기까지 거 투자하겠어? 정부가 도와주면 아예 미국에 있는 몰리브덴을 그냥 몽땅 사들이고 말지. 우리 중국은 말이요, 예전에 니네가 알고 있던 그 낙후한 중국이 아니다. 와, 그럼 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사실 그때 막 날아다니던 2010년에 이 류한이 나이 45세밖에 안 됐었죠. 이어 류한은 얘기합니다. 나 류한은 밥 한 끼 배불리 못 먹는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 나의 모든 것은 내 두 주먹과 머리로 이루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바주에서 트럭 하나로 그 목재 장사를 하며 시작했던 경력을 그냥 쫙 얘기했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모든 건 그냥 개혁 개방을 진행한 중국 정부의 덕이라고 덧붙였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의 그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류한은 이렇게 애국심이 크고 항상 다 국가가 해준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참 씁쓸했죠. 그렇게 식사도 끝나고 인터뷰도 끝나고 류한은 기자들과 함께 호텔에서 나옵니다. 그 카메라는 류한이 페라리에 오르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류한이 갑자기 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류한 총라이도스인자 류한 총부스소. 그 뜻인즉 류한은 언제나 승자이다. 류한은 백전무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도 류한이 남긴 아주 유명한 대사이고 나중에 중국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류한은 일전 한푼 없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이런 강대한 그만이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참 쉽지는 않았죠. 이어 그는 약속대로 미국이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장악한 몰리 부대 량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호주 쪽에서는 이 류한이 또 미국이 몰리부덴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자기 나라 몰리부덴 회사도 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가격을 더 합리하게 줄 수 있다 이거죠. 싸게 주면 먹어야지 하고는 호주 쪽이 몰리부덴 회사 쌍더스를 통째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자그마치 90억 위엔이었죠. 회사는 사들였는데 그 몰리부덴 광산을 개발하는데 드는 돈은 더욱 어마어마했답니다. 이 광산을 개발하려면 제일 기초적인 시설 건설과 그 교통수단이 건설이 필요한데 이것만 50억 위엔이 필요했답니다. 이런 투자의 위험성도 크고 그 금액이 너무나도 컸기에 중국 정부가 끼어듭니다. 류하나, 네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이 얼만데 또 그 몰리부덴 광산까지 개발하려고? 야, 이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 너만큼 자금력이 탄탄하고 확실한 사람 하나 찾아와. 그리고 함께 투자해. 아니면 그게 아무리 네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못 뺀다 라고 합니다. 이 통지는 중국이 파가이웨이라는 데서 보낸 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 건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통난 건데 류한이 호주에다 전파한 건 투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이 고관들한테 달달한 사탕을 주고 껌과 바꿔먹었던 수법을 호주에다 그냥 수출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류한 때문에 그때 한 썰렁한 개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천당으로 가는 길을 새로 닦아야 하는데 난다 긴다 하는 각 나라의 건축회사들이 그냥 다 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선 건 인도의 건축회사였는데 3,000원이 필요하다. 건축재료비 1,000원, 일꾼들 인건비 1,000원, 그리고 나이 이윤 1,000원 라고 했답니다. 괜찮네. 비싸지도 않고. 다음 사람. 네, 이어 두 번째는 독일이 건축회사였는데 재료비 2,000원, 인건비 2,000원, 나도 2,000원 벌어야 돼서 총 6,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질량을 많이 따졌기에 인도보다 두 배란 더 비싸네요. 네, 이어 세 번째는 류한이었다고 합니다. 우린 9,000원이 필요하다. 에? 이어 천당이 관리인이 깜짝 놀라며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떻게 독일보다 더 비싸야? 니네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피식 웃으며 에이, 천당에서 9,000원 빼와. 그럼 3,000원은 너 관리인한테 주지. 야, 너 관리인에서 언제 그런 큰 돈 만져보겠니? 그리고 3,000원은 내 거고 나머지 3,000원은 인도 애들한테 줘서 만들게 해! 라고 했답니다. 이어 그 관리인은 헐, 그런 기막힌 방법이 있었네. 류하나, 이 천당으로 가는 다리 건설은 네 거다! 라고 했다는 그 시기 썰렁한 개그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중국의 초대박난 부자들이 그 부패한 사업 방식을 묘하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 또한 역시 류한이 제일 잘하는 거였죠. 류한이 투자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아프리카의 한 철광을 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철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류한은 한 희유 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나미비아라는 국가인데 여기 우라늄이 풍부한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라늄은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원자탄을 만들려면 이 우라늄의 쇠파이프, 폭약 하나에 기폭장치 하나, 이런 간단한 장치들만 있으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일 때 미국이 일본한테 던진 그 원자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리틀보이였죠. 그 리틀보이에는 60kg의 우라늄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1kg 우라늄만 핵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한 거랍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 비참했죠. 이런 원자탄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만드는데도 쓰였죠. 그럼 대체 류한은 뭘 하려고 이 우라늄 광산을 구매했던 걸까요?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류한 18회에서 다시 짜이제! 안녕하세요.
정일 TV 최정일입니다. 류하는 이젠 국외에서 사업이 좀 안정되자 또 향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녔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에서 못하는 걸 즐깁니다. 바로 카지노였죠. 사실 류하는 1990년도부터 마카오 카지노에 그냥 자주 드나들며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맨날 땄대요. 하지만 2007년부터 갑자기 똥손으로 되었답니다. 이때 한동안 그가 게임하는 걸 그냥 자세하게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류한한테 다가갑니다. 이 외국인은 바로 베니션 마카오 카지노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지노는 1960년대 도박왕이었던 허공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2000년이 되고 마카오가 중국에 돌아가면서 정부에 장악되게 됩니다. 오, 베니션 마카오 카지노에서 왔다 이거지. 근데 내 왜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아, 제가 딱 봤는데 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게임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제1 VIP룸을 그냥 언제든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VIP 대우는 그냥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류한은 베니션 마카오로 가서 그 카지노에서 게임했는데 이런 류한 같은 사람은 대량의 현금을 갖고 다니기 힘들었죠. 보통은 먼저 카지노에서 돈을 잠깐 빌려서 이 학원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땐 그냥 천만 홍콩 달러를 빌려서 대충 게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냥 운수가 대박 좋아서 8천만 홍콩 달러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쭉 그 카지노에서 게임했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져갔답니다. 2008년 3월 그는 하룻밤에 1억 6천만 홍콩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날 그와 함께한 왕린 차오란 타짜가 그 돈이 대부분을 따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류한한테는 그냥 한 번이 스릴 넘치는 게임에 불과했죠. 그리고는 그 타짜와 또 좋은 친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의 사업이 외국으로 발전하게 되니 카지노도 라스베가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의 라스베가스에 또 돈을 물쓰듯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영업팀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갔고 그한테 VVIP 자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제일 고급 VIP만 주는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전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류한한테 줬는데 그는 별로 그 룸에서 잠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맨날 도박에만 빠졌으니까요. 류한이 보디가드와 함께 뭐 따라왔던 여자 배우나 모델들이나 맨날 그 방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하루는 많이 따게 되자 이 기분이 겁나게 좋아 제일 비싼 레스토랑으로 갔답니다. 그는 보디가드와 여자 배우랑 함께 메뉴를 시키려 하는데 어이 웨이터 여기 상어 캐비어 좋은 거 있냐? 라고 물으니 아 네 최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워낙 비싸서 좀... 이 웨이터는요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그 비싼 상어 캐비어를 주문하려 하니 무시한 거였죠. 그러자 류한이 일어나서 그 복무원이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야, 니 지금 우리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니? 가서 한 사람당 한 근씩 되게 갖고 와!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도 세 박스 갖고 와! 우리가 아주 상어 캐비어에다 파티를 열 테니! 그들이 상어 캐비어를 그냥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먹고 최고급 와인을 그냥 건배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외국인들은 또 멍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다 먹고 도망칠까봐 문 앞을 잘 지켰겠죠. 그렇게 그들은 사치스러운 밥 한 끼를 먹었는데 그 밥값이 무려 800만 위엔 한화로 13억 3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2010년이 돈이었죠. 류한은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그냥 단번에 계산합니다. 그걸 본 백인들은 또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류한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그냥 황제 대우를 받았는데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류한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지는 횟수가 엄청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지금 짜증나 있었는데 문득 한 백인이 보입니다. 이 백인은 류한을 희끔희끔 쳐다보며 그냥 그가 거는 반대쪽을 항상 거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헐 어이가 없죠.
그 배기는 류한이 항상 지는 횟수가 더 많자 그가 거는 반대로 거는 거였죠. 류한이 큰데 걸면 이 배기는 작은데 걸고 류한이 작은데 걸면 이 배기는 큰데 거는 거였죠. 근데 또 웃기는 건 그렇게 해서 많이 땄대요. 류한은 완전 열받습니다. 이거 뭐 불난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거랑 뭐가 틀리죠? 이어 류한은 곁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로 그 배기는 내리 깠답니다. 카지노에 웬 재떨이가 있냐고요? 류한은 특별 대우였죠. 얘는 금연 구역인 카지노에서 맨날 담배를 그냥 연대로 피웠다고 합니다. 그 배기는 재떨이를 맞고 얼굴이 피범벅이 됐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지노 보안들이 막 달려와서 그 배기니 핸드폰을 뺏고 머리를 카지노 판에 꽉 누릅니다. 어이, 너 신고하면 안 된다. 나를 봐라. 우리를 알지? 치료비 얼마면 되니? 얘기해봐라. 그 배기는 카지노를 봐주는 갱들이 이렇게까지 봐주니 겁을 먹고는 그냥 10만 불만 챙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류한은 그 카지노에서 모든 게 그냥 오케이였죠. 그럼 류한이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얼마를 잃었을까요? 그건 나중에 밝혀진 바가 없는데 2013년에 이 마카오 쪽에서 메시지가 하나 온 기록은 있었답니다. 그가 마카오에서만 잃은 금액은 7억 7천만 홍콩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국내에서 그 돈을 갖고도 또 그 마카오로 찾아가서 게임을 했는데 그날은 설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날 하룻밤에 또 2억 위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도박하는 사람들은 보통 적은 돈을 갖고 한번 대박나 보겠다고 하는데 야는 왜 하냐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이 건전한 꿈이 없는 사람은 다들 이래요.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 못하죠.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 여행을 좋은 데 많이 가도 그리고 얼마나 예쁜 연예인들과 같이 자도 다 그냥 감각이 없답니다. 더 자극적인 도박이나 이 마약 같은 걸 해야 비로소 희열을 느낀대요. 이어 마카오에서 류한은 국내에서 걸어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류웨이가 공안에 잡혔다는 겁니다. 뭐? 재수없게 새해부터 왜 그런다니? 류한은 즉시 당일 비행기를 타고 광한에 갑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집사를 시켜 한상 가득 준비하라고 하고 공안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아, 네, 류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아니, 됐고. 내 동생 거기 있지. 지금 빨리 풀어줘라. 새해인데 가족들이랑 밥 한 끼 정도는 되재야. 어? 밥 한 끼 끝나고 다시 들어가라고 할게. 그 공안국 국장은 찍소리도 못하고 류웨이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곁에 다른 공안들이 따라 붙지도 못하고 지발로 공안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8명이 목숨과 관계되는 용의자를 이렇게 말 한마디에 풀어주다뇨. 류웨이는 그렇게 나와서는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다른 곳에 또 숨었다고 합니다. 류한은 이번 일에 왠지 찝찝함을 느끼고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재산을 외국에 옮기는 일, 두 번째 와이프인 양쉐와 이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액의 돈을 챙기고 북경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 오랜만에 위쪽의 저윤캉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나요? 이건 범이 아가리에 그냥 자기 머리를 들이민 거였죠. 2013년 3월 13일 류한은 북경 수도공항에서 경찰에 잡힙니다. 야, 니네 뭐야? 니네 내 누군지 아니? 저윤캉이 내 형님이다. 아, 그래 그래, 알고 있으니까 잡은 거다. 주둥이 딱 치고 조용해. 그때까지 류한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바깥 세상 구경인걸요. 류한을 잡고 그의 모든 조직원들은 그냥 싹 다 잡힙니다. 하지만 류한, 류웨이 그리고 모든 밑에 부하들은 그냥 딱 잡아댑니다. 모든 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경찰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증거들을 수집하고 범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얘네 중에 배신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얼굴에 배신자 상이 있습니까? 네, 바로 순쇼둥이었습니다. 그는 류한 그룹이 최고층 간부였기에 거의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그는 류한이 잡히기 전에 이미 경찰들한테 모든 걸 자백하고 이 증인으로까지 나섭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특수대우였죠. 재판에서 항상 모자이크로 처리해줬으며 고츠 간부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류한이 범죄 사실은 그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류한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부를 복사하니 그 복사 비용만 4만 위엔이나 들었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드니 무려 860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요. 이 860권이 범죄조사 기록부는 류한이 흑사회 방면에서만이 기록입니다. 공산당 위층 간부들한테 돈 준 거는 아예 정리도 안 됐대요. 그때 류한이 가족들은 변호사 쇠똥을 모십니다. 이 변호사는 흑사회 보스들을 전문 변호했던 변호사인데 그 중에는 저번 회에도 나왔던 허난 강바즈, 송류건과 심양이 류용, 따쇼디주 등 많은 보스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국은 다 사형을 받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세심히 변호를 해줬기에 다들 뭐 불만 없이 존경해줬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10여 차례나 방문하여 겨우 모든 안건들을 다 정리하였는데 큰 건은 제가 앞에서 17회를 통해 얘기를 다 드렸지만 이것들을 빼고 또 많은 사소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류한이 둘째 마누라 양쉐가 이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코치와 눈 맞아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욱해버린 류한이 이 부하들을 시켜 헬스장을 치게 했답니다. 그 부하들은 헬스장으로 치고 들어가 아령으로 그 코치 소중한 부분을 그냥 작살냈다 이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많고도 많지만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양쉐랑 이혼을 준비한 것 같네요. 류한은 처음엔 죄를 모두 다 부인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 바로 자신이 위쪽 쩌우용캉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그는 그제야 느꼈죠. 아, 이건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면 그 쩌우용캉도 지금 덜미를 잡힌 거구나 라고요. 그 와중에 또 전에 부하들이랑 서로 이건 네가 시켰다,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라며 그냥 티격태격하며 재판은 오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모든 죄를 승인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냥 2시간 반이나 그냥 쫙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물 한 모금 마신 시간만 빼고 그냥 끊기지 않았대요. 그걸 보고 있던 류한 회사의 직원들은 그냥 깜짝 놀라며 와, 회장님이 원래 말을 저렇게 잘했어? 아니 회사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이거 뭐 웬만한 강사보다도 더 잘하네 라고 했답니다. 이어 류한, 류웨이, 당샹빙, 캔슨웨이, 장동화 등 5인은 사형을 판결받게 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형 집행유예 2년 아니면 무기징역을 판결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류한은 법원에 벌어온 전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처를 보고 그냥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게 너뿐이다 라고요. 그리고는 2015년 2월 9일에 총사를 집행받게 됩니다. 집행 전에 한 기자가 허락을 받고 류한을 인터뷰하였는데 무려 3시간 반이나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류한은 이랬대요. 나는 평생 동안 그냥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예전에 전처랑 그 가족과 함께 있었을 때가 제일로 좋았는데 라고 그냥 가족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랍니다. 이어 기자는 한마디 물었대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넌 어떻게 다시 살고 싶냐고요. 이어 류한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사형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총살을 했었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사형을 받은 심양이 료용과 2013년 산동이 니엘레는 다들 그냥 주사기로 사형을 진행했는데 이 류한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니 머리에다가 총알을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 뒷배경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던 쩌우용캉과 쩌우빙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진에 함께 있던 시진핑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탐오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쩌우용캉을 무기징역으로 쳐넣습니다. 그의 아들 쪼비는 18회 동안 감옥에서 섞여 판결 내립니다. 그러면 류한이 7조나 되는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 3월 류한이 국내 모든 회사를 몽땅 그냥 합하여 경매에 내놓았답니다. 그 가격은 한화로 약 424억이었대요. 응? 7만억 위엔이나 되는 재산을 424억의 경매를 내놓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고 국유기업으로 들어갔답니다. 류하는 아마 죽으면서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닦아놓은 7조 원 되는 이 상업 제국이 424억이란 이 헐값에 나라님한테 먹히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 424억도 류한이 가족들은 일전 한 푼도 못 건드리고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류한은 맨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거였죠. 류한이 총살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미국의 언론은 그냥 또 뒤끝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형사법을 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불쌍한 흑수저들은 은행이 2,000달러를 빼앗고는 무기징역을 판결받는데 이 많은 고관들은 몇십억 달러를 빼돌리고도 그냥 감옥 안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별장 같은 감옥 안에서 맨날 테니스나 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총살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만약 류한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사립 감옥에서 뭐 뽕을 할 거 다 하고 사치를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했답니다. 네, 그러면 2000년대의 사천성 흑사회 바닥을 평정하고 그 비상한 머리와 당략으로 빵원에서 시작하여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류한이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단편으로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75kg급의 격투기 왕 셔리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링 위에서나 그냥 밖에서나 주먹으로는 전 중국에서 짱이었죠. 이런 격투기 챔피언이 한 여자 때문에 살인자로 전락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데 대해서 또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짜이제!